아니, 이게 뭐, 초밥이 없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 아, 원래 보이네. 네, 여러분, 소혜씨가 돌아왔습니다. 네. 실수로 누른 거 아니죠? 네. 아, 이 추위를 뚫고 펭귄, 응? 소혜. 아, 돌아왔어요. 괜찮아요, 잠깐 동안. 이거 앞에 지금 나? 뭘? 케이크. 오자마자 케이크 하는 거야? 아 일단 보여주자 했으니까 우와. 저한테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 또 펭귄 족장 아니 족 조금 여유 줄게 펭귄족 뭐라 그래? 족속? 족장 족 펭귄족 펭귄족들 족속이라고 할 기사하는 족속 펭귄족들이 이 추위에 기다리시다가 어이구 큰일 났다 기다리시다가 소혜 씨에게 이렇게 우와. 예 이렇게 배, 아니, 그럼 조성하시죠? 소혜 러브 배텐, 아, 웰컴백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대박. 펭귄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네. 아니, 왜, 근데 그건 각오해야 돼. 지금. 즉석에서 그, 방송을 해야 될걸 각오하셔야 했다. 이걸 불을 지금 키면 좀 아, 애매하지? 지키면? 감사하고 이따가 네. 따로 할게요. 오케이, 그럼 뭐. 뒤에, 뒤에. 내가 그러면 세팅해서. 여기다가? 전화번호를. 네. 전화번호. 두 명이죠, 두 명. 그럼 전화번호를 누구 꺼줘야 되나? 그리고 또 펭귄족 분이 예, 그럼 그렇게 했어요. 펭귄족 분이라니. 뭐 펭귄족 담당 개별 뭐라고? 펭귄 분들? 이상한데? 펭귄족 1원. 펭귄족 한 분이 한 펭귄 이상한 걸 주셨어요. 이게 요즘 실제로 있는 품목이에요? 저 몰라요. 아, 코돌이? 코돌이라는 걸 처음 들어봤어요. 아니, 저는 이게 뭔가 있는데. 코마게, 코마스크.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래요. 너무 잘 어울리시네. 그래서 이게, 저는 곰돌이. 아, 근데 이게, 뭐지? 아, 잠깐만. 이걸 해서, 해본 사람 많은데. 따뜻해요? 진짜 따뜻해. 이게 내 코낌 때문에 완전 따뜻해. 와, 이게. 진짜 따뜻해. 자, 한번 보세요, 여기. 핵따뜻. 하나, 둘, 셋. 완전 따뜻해. 쿠킹 때문에. 그치? 네. 따뜻하지. 완전 따뜻해. 와, 이게 진짜 신박한 발명품이네. 내 쿠킹이 이렇게 안에. 쿠킹 때문에. 이거 근데 뭐예요? 곰? 네, 전 곰이에요. 귀엽다. 바꿔서 준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거 핑크, 왜 나를 핑크야? 왜 내가 핑크지? 동물로. 닮은 동물로. 짱, 소희처럼 완벽하게 옆으로 봤을 때, 우리랑, 근데, 잠깐 옆모습만 보여줘봐, 카메라에. 옆모습만 보여줘, 카메라에. 저거 남네. 남네. 이거 뭐야? 연지님, 10매달 작품을 구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문 제작하셨나 보다. 와. 감사합니다. 이, 숨어 있었어요. 곰돌이, 코돌이, 여자. 여자? 응. 근데 진짜 따뜻하네. 소희야, 너도 네. 웃기거든. 본인 얼굴 좀 생각하세요. 어디 있어? 진짜. 휴대폰이 어디 있어? 어디 갔어? 나. 아, 따뜻하다. 아, 이거는 여러분 진짜 추천드립니다. 겨울템. 코가 삐뚤어졌네. 너무 따뜻해. 아. 이게 겨울 추위에 코가 노출되어 있으면 코가 잘 막혀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겨울 추위 때문에 코 안쪽이 굉장히 금방 얼고 또 코가 막혀가지고 이렇게 건조해서 감기 걸린 경우가 많은데 네. 이거라면 코가 건조할 일이 없네. 이거 PPL 하는 거 아니고요? 배형 왜 그러시죠? 추위에서 견딜 수가 없다고 하신 분이 있어서 그만 할까요? 추위 코만 너무 따뜻해졌어요. 귀엽다. 안에도 귀여워. 안에가 어떻게 되어있는데? 이렇게
왜 코가 더 커진 듯한 기분이 들죠? 코만 약간 익어가지고 코가 약간 군 것 같아 코만. 감사합니다. 하세요. 이렇게 작고 네. 핫한. 아니 그래서 우리 여배우 소혜 씨는 무슨 작고 아, 제가, 여배우 소혜 씨. 아, 너무 일찍 오셔서 레드 카펫을 깔았어야 되는데. 진짜. 아니, 네. 그게 너무 노래 아직도 안 들으셨어요? 무슨 노래? 혼자만의 이거 사랑. 그건 절대 듣지 않죠. 제가 들려드릴까요? 이참에? 저번에 메림이 그때처럼 저도 이렇게 탁 해가지고. 왜 오자마자 왜 그래? 그 어디 갔지? 내 폰? 이거 여기 들려드려야 되는데. 폰 압수. 아, 알겠습니다. 내 폰 어디 갔지? 내 폰은? 아이고. 소야 MT가 너무 재밌었어. 그니까요. 아니 사진이 홍진호님 인스타, 홍진호 오빠 인스타에도 올라오죠. 배텐 인스타에도 올라오죠. 다 올라오죠. 소야가 있었어야 했는데 진짜 이번에 이번 레전드 장면들이 많이 나왔는데. 아 단막극 촬영하고 있어. 단막극은 언제 나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 촬영하고 있어요. 고등학생 역이야? 네. 교복입고라는 것 같은데. 갱 너무 오랜만에 돼가지고. 아 진짜 아늑하다. 아인닭에서 닭아. 이거 오자마자 시키는 거. 응? 이거 오자마자 시키는. 소야 이것 때문에. 몸풀기 딱 좋지.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었네. 중간 중간에 내가 땜빵하고. 물의 축제 컬링 완고 관망해주세요. 그럼 가볼까요? 네. 자, 잠깐만요. 자, 간다. 배송제 1텐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아임닭에서 닭가슴살 베스트 세트,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센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특허받은 기술 레이나 커피에서 커피 상품권, 물의 축제 컬링왕국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파워풀X에서 박찬호 크림과 메디핑 세트, 뷰티 종합몰 에버비키니에서 마마무 다이어트 빨래, 알펜시아 리조트 스키장에서 숙박 및 워터파크 이용권, 합리적인 커피 브랜드 더 벤티에서 커피 교환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오, 처음했어. 저 처음 해봤어요 한 번에. 레벨업 하고 왔구나. 레벨업. 1월부터 쓰는 거지? 네. 오. 근데 다이어트 빨래가 뭐예요? 다이어트 잠시만요. 스트레스 없어. 그러게 빨래가 뭐지? 와 소외 아닌 것 같다고 하시는 분. 빨래 저도 모르겠어요. 배성재 텐에 참여하실 때 소의 몸에서 썩 나가 빙의 돼서 온 거 아니에요? 뭐. 참여하시고 하세요. 연기자로 할 그 온갖 그 어려운 감정선의 대본들을 소화하고 오니까 지금 배텐은 뭐 그냥 눈 감고 다닐 수 있겠네요. 무슨 소리세요? 야. 벨리 아니야? 벨리. 제가 지금 위에 있었고 이게 이번에 문구가 바뀌었거든요 지난번에서. 근데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면 상품이니까 나오지 않을까? 마마무 빨래는 좀 이상한데? 다이어트 빨래? 다이어트 뺄래? 다이어트 뺄래. 뺄래. 근데 뺄래도 확실치 않네. 살 뺄래. 뺄린가 뺄래. 그래요? 마마무 네, 다이어트. 그럼 잘못 옮긴 거야? 원래 이렇게 줬어? 저 위에 와서 확인해봐야 돼요. 근데 이게 수기로 누가 적어서 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수기 절대 이거는 늑대 얘기지만 절대 수기로 하면 안 돼. 아 이건 네. 그냥 한 토시 하나에 그냥 네. 이건 무조건 다시 한번 요청해가지고 아 네. 무조건 디지털로 받아야 돼. 박 네. 둘이 이제 바뀌셨는지. 응? 박 뺄래?
제가 확인을 안 했어요. 뺄레 다이어트가 있는 거 보니까 뺄레인 것 같아. 네, 뺄레. 어? 근데 퇴근하셨는데 말... 오늘 확인은 안 되니까 소에 내일 나와요. 아니야, 다이어트 빨래가 있어. 빨래도 있어. 있어? 빨래가 있어? 빨래도 그러면... 있어. 그래, 너 확인을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위에 갔다 올까요? 근데 숙이면은 네. 그러니까 결국에 네. 우리가 통제할 수 네, 그쪽이 그건, 네. 실수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아.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잘해도 네. 그쪽이 실수할 경우가 있으니까 그쪽도 사람이니까 숙이로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잘못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우선 갔다 와볼게요. 둘 다 따놓는? 둘 다 우선 따놓고 그래? 있어요. 그런 방법 있구나. 우선 갔다 올게. 뺄레인 것 같은데? 뺄레 다이어트. 어디 빨래가 있어? 빨래 같은데. 어디 빨래가 있어? 다이어트 빨래 이렇게 치면은 아니 여기 아침에 뺄레 뭐 이런 상품이 있는데 마마무가 광고하는 게 야, 지금 우리 거의 한 6분째 이 상품 얘기하고 있는 거지? 뺄레 1 뺄레 2 자, 해볼까, 그럼? 네! 말 나온 김에? 아니, 빨래로. 이 문장만? 네. 뷰티 종합물 에버비키니에서. 다시 할게요. 아, 자. 네. 뷰티 종합물 에버비키니에서 마마무 다이어트 빨래. 뷰티 종합물. 오케이. 하겠습니다. 네. 남심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배성재 10. 밤 10시 오늘의 1. 속보. 펭귄 족장 김수혜 배성재 10 전격 복귀로 눈길. 팽태식이 돌아왔구나. 아 요거 이야기 그냥 안 할게. 이야기 그냥 하지 말고 그냥 이게 실제 기사라고요. 실제로 난 기사 제목을 그대로 안녕하세요. 12월 29일 토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선미의 보름달이었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은 속보 펭귄족장 김수혜 배성재 10 전격 복귀로 눈길 팽태식이 돌아왔구나 였습니다. 이 기사가 실제 기사입니다. 실제 기사 제목이고요. 네. 팽태식이 돌아왔구나는 아니죠. 네. 그거는 이제 인터넷 댓글들 네. 아, 팽태식이 돌아왔구나도 실제 기사 제목이라고 하는데. 아, 이 기자님, 그, 하루 종일 배텐만 들으시네요. 네, 감사하고요. 아무튼, 팽디 김소혜 씨의 귀환, 정말 반가운 소식이고, 지금 제 옆자리에 앉아있어서, 아, 이 투샷 그리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네. 정말 보고 싶었고, 컴백만 기다렸다, 이런 분들 많은데, 오늘 반가운 마음 한껏 표현해주길 바랍니다. 아, 채팅창에 기자가 팟수네. 라고 하신 분 있고, 성재형은 나가있어 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소혜야 라디오가 하고 싶어 팽텐으로 찾아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일요일인데 네 배텐이 요즘 조금씩 꼬였죠. 그래가지고 토요일에 이렇게
소혜 씨와 함께합니다. 베텐은 녹음 전 과정을 카카오 TV를 통해 생중계로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녹음 일정은 베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띄워놓을 테니까 참고하세요.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노랑통닭, 반올림 피자샵, 세가지맛 디디치킨, 난닝구닷컴,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 ABL 생명보험, 투캠퍼스 중부대학교, 아우디코리아, 피자 알볼로,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알바천국, 프라닭치킨, 크렐 오토모티브, 국민인쇄 성원 에르피아, 불스원, 2588 대리운전, 온더바디, 파리바게뚜와 함께합니다. 벨레. 벨레. 죄송합니다. 무조건 디지털로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자주 발생해. 아. 그러니까 무조건 디지털로 받아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야 돼. 네. 쓰지 말고. 누구나 실수하게. 방송 중이니까 우리 괴롭히지 마라 촌이 형. 아닌데. 아니 이거 이거는 어느 팀이든 다 이런 일이 발생. 촌이 형 무서워라고 믿고. 우리 우냐라고. 저는 포도예요. 여러분이 포도 싶어도 참았거든요. 베텐에 3개월 만에 돌아왔는데 솔직히 그닥이네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타그닥 달려갈 정도로 좋다고요. 오랜만에 팽디랑 라디오 함께 들을랭? 에코 설정을 바꿔놨네. 에코 설정이? 네. 저, 제, 공포 죽어. 분위기로 바꿔놨네. 잠깐만. 이게. 원래 동굴설류여야 되는데. 포도는 뭐야? 포도 포도를 약간 보도로. 포도와 보도 중간 말하는 거. 보고도 아니고. 포도 아니고. 포도 싶어도. 포도 싶어도. 포도, 보고 싶어도? 보고 싶어도? 보고를 앞으로, 그럼 보고를 앞으로 빼야 되는 거 아니야? 보고 싶어도? 세상에. 보고 싶어도. 그지? 네. 소희야, 보고 싶어도. 네. 포도 싶어도가 아니네. 진짜 미안해요. 아닙니다. 자, 아니, 말 나온 김에, 자, 한마디. 쏘리. 근데 이거는, 세팅을 내가 못 바꾸는데. 뭐를? 에코 설정은. 에코 설정이 따로 있어요? 이거는. 무섭게 세팅을 해줘. 여기 그냥 갈게. 네. 빼고 다시 갈게. 저는 포도예요. 오늘 참 왜 이렇게 여배우가 왔네 이렇게. 잘 안 들려요? 방금 안 올라갔어. 그래요? 그 전에 들렸지? 그 전에 들렸어? 아까 할 때? 아니, 지금 이제 들릴 것 같아요. 아무튼 에코 없이 그냥 갑니다. 네. 저는 포도예요. 여러분이 보고 싶어도 잘 참았거든요. 베텐은 3개월 만에 돌아왔는데 솔직히 그닥이네요.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타그닥 달려갈 정도로 좋다고요. 오랜만에 팽디랑 라디오 함께 들을랭?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돌아왔습니다. 팽텐의 DJ. 팽디, 김수혜입니다. 코너지기 베라버니도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팽디 어서오세요. 돌아왔군요. 아니, 목이 이렇게 뒤집힐 정도로 좋았어요? 네. 아니, 여배우의 감정선이. 아이, 목소리 뒤집히는 거. 이거 설정입니까? 실제입니까? 이거 실제입니다. 실제죠. 네. 아이, 버선발로 달려나오는 그런 느낌. 목소리가. 네. 급발진 느낌이 났습니다. 이거 얼마만이에요, 진짜. 그니까요. 진짜 제가
활동 이거 하면서 네. 라디오 언제 나왔냐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아 역시. 네 와. 와. 그리고 잘 듣고 있다는 얘기도 너무 많이 들었고. 이게 9월 16일에 방학을 했네요, 그죠? 네. 어 그럼 거의 석 달, 100일 정도가 됐네요, 방학이. 네. 와 정말 오랜만에 돌아오셔서 감사하고. 어 방학 전에는 일요일이었는데 네.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요. 뭐 괜찮죠? 네, 좋죠. 전 토요일도. 그래도 올 해가 바뀌기 전에 오셔서 참 다행이고. 아, 네. 아, 요 2018년 그냥 끝나는 줄 알았어요. 아, 그니까요. 예. 하여튼 드라마 촬영 중에도 중간 중간에 뭐 SNS 라이브나 네. 뭐 이렇게 인터넷으로 팬들을 만날 때 배텐 얘기를 꼭 해주시고 그래서 네. 너무 감사했고 그리워한 분들이 실제로 엄청 많았습니다. 네, 맞아요. 예. 어떻게 배텐을 네. 제일 그리워했던 그 부분이 뭐가 있나요? 저는 콩마피아 진짜 많이 듣고 많이 엄마랑 얘기하고 했거든요. 그건 그리운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아. 거고. 그전에 하다가 하다가 저, 그리웠던 거. 아니 그냥 진짜 그냥 이 자리가 그리웠어요. 제가 그래요? 네 아 뭐 진짜로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먹방은 어떻게? 아 먹방 예. 아 뭐 그 많이 먹었어요. 저 제가 원래 면도 좋아했는데 막 촬영하면서 한식을 되게 많이 먹어서 한식도 막 더 좋아지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네. 드라마 하면서 관리 차원에서 막 안 먹고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행복하게 먹으면서 잘 건강하게 관리했습니다. 그래요? 네. 잘 드셨어요? 제 얼굴 보시면 아시겠죠? 아, 엄청 네. 먹었고 네. 예. 아무튼 펭귄족들이 또 오늘 많이 접속을 하고 계셔서 접속장은 뭐 예상했던 것만큼 터졌습니다 지금 완전히 터져 있고 아, 소희 씨가 없는 동안 제가 네. 이상한 그 뭐 삼장법사라든가 네 그거 봤어요 네, 여러 가지 좀 네. 휘말린 사건들이 많아서 네 아 진짜 노래도 너무 잘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이 퍼지면 그 소희 씨가 모르길 바라는 마음인데 아, 네. 아, 귀신같이 되게 빨리 알고 네. 저한테 바로바로 알려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소희 씨가 멀리 있지 않구나라는 느낌을 항상 받았었습니다. 자, 근데 제일 아쉬운 건 어쨌든 MT. 네, 아. 소희 씨 스케줄에 맞춰서 미리 설정해놓고 숙소를 잡아놨는데 또 이게 그 거절할 수 없는 드라마가 생기면 저희는 보내드려야죠. 네. 그래가지고 못 왔어요. 그니까요. 저 진짜 사진 보고 아, 저 베라버니가 보내주시는 사진 보고 마음이 한번 찢어졌는데 인스 땡스타. 땡스타에 그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네. 윤태진 언니한테도 올라오죠. 홍진호 언니한테, 아니, 네. 올라오죠. 베라버니도 올라오죠. SBS, 그 텐, 막 다 진짜 너무 그랬어요. 하여튼 그 영통까지 해가지고 네. 저희가 거기 와 있는 멤버들이랑 주변 환경을 쫙 보여줬는데, 네. 아, 이번엔 아. 정말 재밌고 좋았어요. 그렇군요. 네. 아, 방방도 탔는데 아마 소희 씨가 왔으면 봤어요. 그거 진짜 재밌었을 것 같은데 네. 언제 타봤죠? 방방? 저는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타봤던 것 같아요. 중학교, 저희 동네에 있었거든요. 중학교 때 네. 거의 그러면 한 아, 길어야 10년 전이네요. 네. 저희는 거의 한 2, 30년 만에 타본 사람들 수두룩해가지고 네. 아, 아, 타다가 다들 허리 나갔어요. 아 진짜요? 예. 예. 그렇군요. 자 아무튼 그 함께 못해서 아쉽지만 우리 네. 신노자키 작가가 그려서 만든 배텐 패밀리 티셔츠를 아! 드리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이것도 봤어요. 봤죠? 네. 소희 씨가 딱 그려져 있어요. 그니까요. 백넘버 9. 또 저희 또 가요. 어딜? MT? 네. 또 빠지려고? 아니요. 제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저희 그거 타러 가요. 스키. 아 그럴까요? 네. 저희가 1회 MT는 스키장을 한번 갔었는데. 아 진짜요?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꼭 나중에 한번 입어주시고. 네. 예. 그 홍보 타임도 빠질 수 없죠. 방학 동안 열심히 촬영한 드라마가 바로 최고의 치킨인데 네. 이게 언제 1월 2일이면은 바로 내일 모레네요. 네 맞습니다. 예, 첫 방송 티저까지 공개가 됐던데 네. 홍보 타임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홍보. 오, 아 최고의 치킨 저희가 촬영을 끝났는데요. 이게 네. 1화보다 2화가 재밌고 2화보다 3화가 재밌고 진짜로 드라마 홍보 하는 게 아니라 약을 팔고 있네요. 예. 예. 그 더 재밌어지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네 지금 벌써 저희 사이에서는 되게 재밌다고 소문이 날 만큼 이게 또 치킨 얘기잖아요. 다들 치맥하시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치킨 관련 드라마를 홍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치킨 파는 날이면 날마다 오는 드라마가 아닙니다. 한 번만 봐봐 이런 느낌.
방학 동안 홈쇼핑을 하고 오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래요?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채팅창하게 그렇다면 마지막 회만 보면 되겠네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쪽발로 해야 돼요? 네. 계속 진짜 다양한 모습이 후반부에도 나오고요. 이거 어쩔 수 없네. 계속 보셔야 돼요. 아, 다단계 드라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문자가 왔어요. 1722님. 최고의 네. 치킨 티저를 봤는데 소혜 누나 혼자 쪼꼬맣네요. 촬영하면서 목 안 아팠나요? 진짜 이거 정말 아팠어요. 이게 조명... 이렇게 쪼꼬매 진짜? 아니 제가 쪼꼬만 게 아니고 이분들이 키가 다 엄청 크세요. 서로 진짜 누가 더 작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시다니까 너무 서로 크니까 너가 더 크잖아 이렇게. 소희씨가 한 167? 제가 164. 4? 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온 거는 165. 거의 144 네. 정도 되고 있는 사진 보셨죠? 이분들이 187이에요. 187, 188, 예. 189. 네, 목이 진짜 아팠어요. 목이 아팠고. 네. 네. 남주들 중에 키가 제일 큰 게? 100, 서로 계속. 187? 나, 이렇게. 아, 줄여요? 네, 줄여요. 계속. 아, 그래요? 그런 건 또 처음 봤어요, 저는. 채팅창에 부럽다고 하신 분들 있고. 164가 이게 작은 키가 아닌데. 네, 165. 알겠습니다. 네. 오, 1분 만에 1cm를 키우네요. 아니, 165시고. 네. 알겠습니다. 남주들의 거의 가슴팍에 계셔가지고. 네. 키가 엄청 크신 분들이네요. 자, 오랜만에 돌아온 팽디. 그동안 독침을 많이 모았다고 들었는데요. 네, 오랜만에 첫 코너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 팽디 야자타임. 제가 여러분들께 강력한 일침을 날려드리는 시간이죠. 바로 팽디의 일침! 네. 더 강력해져서 돌아온 팽디의 독침을 받고 싶은 분들께 미리 사연을 받았습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무조건 반말로 진행되는 코너죠. 본인이 듣고 싶은 일침은 물론이고 본인 주변에 있는 제3자에게 대신 일침해달라는 의뢰도 받고 있습니다. 팽디의 한마디 일침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게시판이나 문자에 말머리 일침 달고 신청해주세요. 문자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도 열려 있습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에코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선우 씨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뭐요? 에코? 응. 좀 괜찮죠? 아아아. 아아아. 안 들리는데 에코가? 아예. 저는 들려요. 이렇게. 그래?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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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침. 아아아. 아, 아. 나나나난. 나나난. 자, 이걸로 하겠습니다. 에코 써야 되니까. 자, 여기서 갈게요. 자, 김명우 씨 거부터 한번 소개해볼까요? 팽디, MT 못 가서 배영이랑 영상통화만 한 거 보고 제가 다 아쉬웠어요. 배튼팀 모두에서 나 없이 MT 가서 즐거웠냐고 울분이 담긴 일침 날려주세요. 배튼팀 모두에게? 네. 근데 이거는 제가 못 간 거긴 한데. 네. 어떻게 날리지? 근데 왜 이렇게 길렀다 안 들렸다 하지? 잠깐만. 네. 네. 아아아. 그럼 다시. 근데 이거는 뭘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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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려요. 자, 이거는 근데 그 소혜 씨가 사실은 네. 빼먹고 온 거라.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 소혜 씨 잘 자라고 네. 아주 큰 펜션을 빌려가지고. 네, 아 진짜 그거 이쁘더라고요. 네. 펜션. 그것도 하셨. 잖아요. 불꽃놀이. 불꽃놀이도 하고 네. 불꽃으로 이제 글자도 쓰고 네. 앞에 바다가 있고 네. 심지어 펜션 안에 수영장도 있고 네, 방방도 있고 축구장, 족구장, 탁구대 뭐 별게 컬링장도 있었어요. 진짜요? 아, 컬링장은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MS 치다가 그 컬링대. 와. 네, 손으로 하는 컬링인데 재밌었어요. 아. 배드민턴도 해도 됐겠다. 그렇죠. 네. 아, 저희가 사실 배드민턴장이 있어서 거기를 한 거에 가까웠었어요. 진짜요? 네. 아무튼 참 아쉬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일침은 저희가 날려야 되는데 네. 그래도 결과적으로 못 왔기 때문에 네. 배텐 팀에게 독침 한마디 날려주세요. 네. 팽디의 일침! 배텐 팀아, 내가 할 말은 아닌데 사진 잘 봤다. 좋냐? 네. 아, 재밌냐더니 이제 좋냐? 아, 네. 좋냐는 좀 도발적인데요. 네. 채팅창에 소혜한테 무조건 맞췄어야지 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죄송해요. 그래요. 하여튼, 자, 저희가 또 다음 MT는 꼭 모실 수 있으면 맞고. 네. 적반하장 잘 봤다고 하신 분 있어요. 네.
자, 다음에 박정민님. 네. 31세 펭귄입니다. 팽텐 시작 때부터 들었었는데 족장님이 드라마 촬영 때문에 쉬시는 동안 기다리다 보니 팽텐의 재미를 잊고 있습니다. 돌아오시면 제가 팽텐의 재미를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강력한 일침 날려주세요. 잊구. 잊구. 굳이 숫자로 표기를 해주셨어요. 예. 네, 아, 31세 펭귄. 네. 그 팽텐의 재미를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아, 이거 배우 박정민 씨 아니냐. 여배우다 보니까 어지간하게 보내신 이름들이 다 배우 이름으로 보이네요. 예. 박정민 씨가 실제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기도 하고. 31세라고 하셨습니다. 20대부터 그럼 팽텐을 들으셨네요. 그죠? 예. 후회 씨가 오래 하셨으니까. 네. 자, 박정민님에게 잊지 말라는 일침 알려주세요. 정민아, 언제적 구냐? 나 이제 21살이다. 아, 본인에게 잊지 말라는 건데. 아니. 예, 구만 갖고 네. 걸고 넘어졌어요. 네, 근데 네, 이게 딱 보이네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정민님. 팽텐의 재미는 뭐 이미 다들 기억을 하시고 오늘 접속자가 터지고 있네요. 예. 와우. 엄청나네요. 오, 이 숫자 보이시죠? 네, 와우. 예. 자, 다음 김민수님. 네. 24 친누나가 있는 20살 학생인데요. 저희 누나가 너무 게을러서 고민입니다. 밤마다 자기 방 불 끄라고 저한테 전화하는 건 기본이고요. 물 떠달라, 라면 끓여달라, 설거지도 안 해서 제가 대신하고 아휴, 나무늘보 누나에게 일침 날려주세요. 민수 씨가 이름을 민수로 바꿔서 보냈네요. 그죠? 그니까요. 그니까요. 느낌상 윤수 씨, 윤수의 느낌. 이놈. 이놈? 네.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놈은 네. 네, 빼주시고. 네. 자, 민수 씨에게 일침. 아, 민수 누님에게 일침. 민수 누님에게? 네. 네. 나무늘보 누나. 민수야, 혹시 내 동생. 민수 씨 누나에게. 아, 네. 누나야, 나는 너를 공감한다. 이거는 동생이 100% 들어줘야 되는 거라고 본다. 네. 네. 아, 누나 입장에서. 네. 아, 그럼 동생 민수 씨에게 일침 한번 날려볼까요? 네. 민수야, 혹시 너 내 동생이니? 자, 왠지 네. 동질감을 느끼는 소혜 씨의 얘기였습니다. 네. 민수는 뭔재냐? 아. 에이. 와, 누나들 인성 보수라고 하신 분 있고요. 아, 오늘 해독 방송인가요? 아, 윤수도 얼떨결에 컴백했다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김동형님의 사연 볼까요? 네. 곧 고1이 되는 학생입니다. 벌써 17살 반 35이네요. 맨날 어리게 살고 싶고 어른이 되기 싫은데 어쩌죠? 저 아직 못 소리고 못 해본 것도 많은데 앞으로 늙을 일만 남은 것 같아요. 나이 먹기 싫은 제게 정신 차리라고 일침 날려주세요. 이건 광역 도발이네요. 와우. 반 35. 반 35. 이렇게 하니까 많아 보인다요, 그쵸? 네. 네. 두 배로 했는데 저보다 어리네요. 네. 아, 채팅창에 지금 엄청난 악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도영님에게. 아, 군대 나가라라는 말이 지금 엄청 많고요. 성재형은 그럼 반 100살이냐라고. 대신 화내신 분인데, 네. 저는 아직 화를 안 내고 있는데. 여러분이 왜? 자, 이분이 못 소린 거는 뭐 17살 때 못 소린 사람은 많잖아요. 그렇죠. 예. 앞으로 늙을 일만 남았다고. 이거 들으신 분은 이제 화 많이 내겠네요. 네, 엄청 귀엽네요. 네. 자, 김동혁 학생에게 네. 1침. 동혁아, 그렇게 따지면 난 반 50이고 성재형은 반 100인데 벌써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저 나이 그 4, 4, 5입이 좀 심한 것 같은데. 소혜 씨는 네. 그 반 40밖에 반 안 되고요. 40이고. 네, 그래봤자 제 나이고. 네. 아, 저는 반 100은 아직 아니에요. 아, 반 100 아니에요. 반 80 정도 해주세요. 아, 그럼 네. 반 80으로 가죠. 네, 이거 왜 내가 손해보지? 네. 알겠습니다. 김동혁 꼬맹이 청취자의 이야기였고요. 자, 김성희님 거. 아, 채팅창은 근데 동혁이 평생 못 소릴 거라고 예, 하신 분들 많아요. 김성희님. 김성희님. 머리숱이 적은 27 남자입니다. 제 친구 이갑경은 머리숱이 수두룩백백 많은데요. 자꾸 저보고 탈모라고 놀리네요. 전 그냥 어렸을 때부터 머리숱이 없는 거지 탈모는 아니거든요. 제 친구 이갑경에게 팽디가
따끔한 일침 부탁드립니다. 네. 갑경. 이름이 굉장히 네. 구수하네요. 네, 이갑경. 갑경아. 27살이시고 네. 김성희님이 조금 탈모가 진행된 거 아니고 원래 수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요. 실명 공격이 상당히 세네요. 네. 자, 조갑경 씨 아시죠? 조갑경 씨. 네. 조갑경 씨를 아시는 분들이 지금 채팅창에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자, 조갑경 씨요? 홍서범 씨와 이제 부부. 아. 네네네. 아, 그, 제가 얼굴은 정말 잘 외우는데, 이름을 잘 못 외워요. 그렇군요. 네, 네임, 아니, 그거 보면은 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임땡에. 자, 네. 김성희님에게. 네. 아, 이갑경 씨에게 따끔한 일침 해주세요. 갑경아, 네 머리는 언제까지 가나 보자. 언제까지 수두룩 빽빽한 건 아니에요. 네. 그죠? 그쵸. 예. 나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언제 김성희님이 오히려 오래 갈 수도 있어요. 맞아요. 갑자기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고 오히려 어렸을 때 이렇게 머리숱이 좀 없는 분들이 그대로 버티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자, 그렇군요. 자, 그러면 시간이 조금 남는데 네. 베텐에 와서 30분 해보니까 어땠는지 지금요? 자, 중간 소감 한번 들어봅시다. 긴장돼요. 긴장이래요? 네, 긴장되는데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 진짜예요. 저 약간 긴장되고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뛰어요. 여기는 살아있는 사람은 다 뛰는 거예요. 내가, 전 항상 긴장되면 여기를 눌러보거든. 아, 내가 긴장했구나 이렇게 눌러보거든. 아, 제가요. 네. 어제랑 그저께 보드를 탔단 말이에요. 보드? 네. 근데 저 처음 타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양쪽 팔을 이 이상 들면 너무 아파요. 지금 온몸이 완전 그래요. 아, 근육 지금 네. 약간 무리를 하고 왔다. 네, 그래서 제가 얼른 빨리 마스터해서 타러 가요. 아, 우리 네. MT를? 네. 아, 그래서 스키장을 가다는 게 보드를 타러 가자고 하는 거였군요. 네. 우리 메인 작가가 보드 강사급이에요. 진짜요? 네. 그래서 우와. 같이 MT를 가면 꿀잼일 겁니다. 우와, 대박. 네. 저희 아버지도 진짜 잘 타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 보드. 아, 제가 근데 MT 얘기를 하자면, 아, 못 와서 소혜 씨보다 소혜 아빠께서 훨씬 더 아쉬워하셨다. 맞아요, 네. 맞아요. 아, 너무 아쉬워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그 형님이 MT를 많이 기다리셨는데. 아. 소혜 씨가 못 오는데 본인은 올 수 있다. 네, 맞아요. 아, 그건 또 저희가 받을 수 없잖아요. 계속 얘기하셔가지고. 네. 아, 나라도 가면 안 될까? 그래서 그거는 좀 같이 오시라고. 아, 아버님 오열하셨습니다. 예. 채팅창에 장인어른이라고 하신 분들이 많은데 차단해드리고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2부에 뵙도록 하죠. 네. 트와이스의 올해 제일 잘한 일. 우리가 눈썰매만 탔는데, 그치? 네. 뭐 타세요? 스키 타세요? 보드 타세요? 못 타. 아, 진짜요? 저 당연히 그런 줄 알았어요. 엄청 잘 탈 것 같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타본 적이 근데. 없어. 타고 진짜 못 타요, 이게. 근데 잘 타, 엄청 잘 타. 아, 나는 좀 원래 좀 잘 타. 윤태진도 잘 타. 아, 진짜요? 저는 지금 뒤로 가는 거. 어제까지 뒤로 가는 거 열심히 하고 왔어요. 아, 원래 스케이트보드를 탔었기 때문에 타면 또 엄청 잘 타겠지만. 그래서 우리 1회 MT가 저희 스키장 가는 거였거든. 나는 수목원 갔어. 아, 다 맞아. 그때 다 보드 타라 그러고. 슈퍼보드를 3장 뽑서 타는 게 아니잖아. 슈퍼보드랑 무슨 상관이야? 초급에 계시면 되잖아요. 초급에. 응? 초급반에. 이렇게 그거 평지보다 낫거든요. 슈퍼보드 다 차단. 슈퍼보드는 손오공이 타는 거지 삼장법사는 벤츠 타요. 벤츠. 아, 그런가? 아, 그게 벤츠야? 벤츠야. 잘 안 해. 그러게. 비로포드 타라고? 오랜만에 머리 이렇게 쓴 거 보는 거. 실물로. 실물로. 그러면 그 단막극도 끝난 거지? 아니요, 두 번 촬영. 더 있어요, 더 해야 돼. 어휴. 자, 가보겠습니다.
배송제의 텐 2부가 시작됐고요. 방학을 마치고 온 김소혜 라디오 DJ 만들기 프로젝트. 소혜야, 라디오가 하고 싶어! 저 김소혜, 그리고 배성재 베라버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너는 저와 베라버니의 연기 호흡을 맞춰보는 시간이죠. 오랜만에 제 연기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해보세요, 여러분. 주위의 재미난 에피소드를 실감나게 연기해드립니다. 한입사연, 한입, 연기! 보니까 이 소혜 씨가 그 드라마를 갔다 와가지고 굉장히 배심이 세졌고. 네. 예, 기가 세졌네요. 기가 세졌어요. 예. 지금 큐를 좀 급하게 드렸는데, 립 바르다 말고 립을 쥔 채로 엄청난 발성을 보여줬어요. 아, 채팅창에 립 바를 시간 좀 주라고. 이 더방놈들이요. 제가 너무 느리게 그랬어. 그래요? 네. 아, 왜 바른 타이밍에 녹음했냐고. 지금 제작진에게 맹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좀 바르세요. 아, 네네. 저희가 욕먹으니까. 네, 저희 발랐습니다. 네. 네. 아, 근데 발성이 뭔가 그 아나운서 발성이 됐어요. 잘 날려. 네. 아나운서 해볼 생각 있으면 언제든 네.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다 바르신 거죠? 네, 발랐습니다. 네. 방송국 놈들 왜 여배우 립도 못 바르게 하냐고. 아, 진짜 죄송해요. 제가 이거 미리 발라놨는데. 네. 휴지라도 드릴까요? 아니, 없어요. 손으로 뭉개지 마시고. 네. 제 특기입니다. 괜찮습니다. 네. 자, 주변에 특이한 캐릭터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토요일 게시판에 와서 제보해주세요. 저랑 팽디가 맞춤형으로 연기해드립니다. 이거 긴장되는데? 여배우랑 호흡을 맞춰야 돼서. 아, 두민영님이 첫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빵집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 평범한 학생인데요. 저랑 같은 타임에 일하는 친구가 정말 일도 잘하고 착한데 딱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이상하게 소심하다는 겁니다. 성재야, 안녕. 출근했어? 오늘 진짜 춥지? 김소혜, 안녕. 그러게, 밖에 완전 춥더라. 저기 근데 성재야,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 내가 너무 궁금해서 그러는데 너 왜 나한테 김소혜라 그래? 응? 너 이름이 김소혜 아니야? 김소혜니까 김소혜라고 하지 왜? 아니, 김소혜 이렇게 성까지 붙여서 말하는 거는 너무 정없잖아. 그냥 소혜라고만 불러야지. 우리 친구인데 김소혜가 뭐야? 너 솔직히 말해봐. 너 나한테 서운한 거 있지, 그치? 아니야, 전혀 없어. 아, 근데 너 오늘 일찍 출근했다? 역시 부지런해. 일찍 왔다고? 나 그냥 출근 시간보다 20분 일찍 온 것뿐인데. 아, 알겠다. 너 내가 일찍 와서 서운했구나. 너는 5분 일찍 오는데 내가 너무 일찍 와서 그게 문제였던 거야? 부담스러웠던 거지? 아니야. 나 전혀 아니야. 아, 나 그냥 나 저기 빵을 좀 진열하러 가야겠다. 이렇게 소혜는 제가 예상하지도 못한 부분에서 서운해합니다. 언제는 이런 적도 있어요. 성재야! 어딨어? 우리 성재! 나 여기 있어. 창고. 왜? 나 필요해. 나갈까? 나가? 아니, 괜찮아. 근데 성재야, 너 나한테 화났지, 그치? 너 화나서 방금 나한테 소리 지른 거 맞지? 응? 아니, 아까 내가 그 저기 창고 안에 있어서 안 들리니까 소리 지른 건데. 너도 나 부를 때 소리 질렀잖아. 나는 성재야, 우리 성재 이랬고 너는 왜? 나갈까? 나가! 이랬잖아. 나한테 불만 있는 거 맞지? 그럼 솔직하게 말해주라. 내가 고칠게. 앞으로도 계속 봐야 되는데 친구가 이럴 때마다 너무 피곤합니다. 저 어쩌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네? 와, 채팅창에 박펠레 라디오 연기 대상 뺏어서 소해주라고 하신 분 있고, 소심하다더니 할 말 다 하네라고 하신 분 있고, 우리 작가들이, 물론 조민영님이 보내신 거지만, 여배우를 테스트하듯이 네. 지시문격이 엄청 많아요. 밝게 웃으며 조심하며 네. 심드렁하게 격앙되며 예, 경계하며 알아챈 듯 울먹이며 당황하며 이거는 약간 여배우에게 도전장 내민 거 아닌가요? 점점 목소리 커지며 이것도 했어요, 그죠? 성재야를 다 다르게 예. 야, 심노자키 라디오 작가 드라마 작가 준비 중이라고 시나리오 쓰고 있네 라고 하신 분 있고, 야, 그래요, 부드럽게. 아, 어려운 지시문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지문 폭격하는 경우가 그 드라마 원고에도 이렇게 지시문이 많나요? 네, 이렇게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는 그 배우가 알아서 네. 쉽게 할 수 있는 그
부분인데 굳이 지문을 이렇게. 아니요, 좋은 거죠. 김수현 작가 수준으로 썼다고 하신 분들. 그리고 소혜야 성장했구나. 이게 배우다. 라고 하신 분들 많습니다. 아, 심수현 작가라고. 이게 보니까 사소한 데서 서운해하는 친구에 대한 사연이네요. 그죠? 네. 예. 이렇게 너무 감정적으로 예민한 친구가 있으면 좀 힘들기도 하죠, 옆에서. 네. 근데 저도 그 성 붙여서 부르는 거 서운할 때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김소혜 씨 하면 약간 서운한가요? 어,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제가 성재 오라버니 이상하다. 죄송합니다. 네. 뭐가 이상하다요? 아니. 네. 네. 그동안 어떻게 했죠? 제가 배성재 오라버니 이랬잖아요. 어우, 서운하네요. 네, 그쵸. 배성재 씨 이러면 서운하잖아요. 어, 그건 완전 남이잖아요. 네. 그건 기억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네. 배성재 씨? 어, 누구더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어, 배가놈이라고 하라고 하신 분 있고, 배장법사 얘기하신 분 있고, 배저씨. 많이 보고 있는데. 그래요. 편하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네. 네. 배라버니가 제일 편하죠. 그래요. 아, 선긋게 하는 것 같다고. 자, 어떻게, 친구들 사이에서는 소희 씨는 소심한 편인가요? 쿨한 편인가요? 어, 저랑 친한 친구들은 제가 소심하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그래도 쿨하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소심한 게 많죠. 어. 저 어떤 것 같아요? 소심한 것 같아요? 소심하다기보다는, 네. 좀, 그, 사려 깊은 느낌이라고 아~ 생각합니다. 예. 그니까 막, 눈치 없거나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남을 이렇게 좀 살펴보는 스타일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막 소심하게 위축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 오, 네. 엄청난 칭찬이네요. 아, 칭찬이 아니라 좀 팩트. 예. 네. 감사합니다. 채팅창에 포장. 포장 좋다고. 있고. 역시 배포장이라고. 배포장. 아, 근데 뭐 구 나오면 욱하는 건 우리가 언제나 실시간으로 보고 있죠. 예. 아니, 그 구 이제 끝날 때쯤 된 것 같은데. 그럴까요? 예. 사람에게 숫자가 붙는 거는. 네. 평생 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홍진호 씨가 2를 평생 아, 안고 간다면 소혜 씨는 9를 평생 네. 잡고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따르겠습니다. 네. 지금 20.9세죠? 네, 맞아요. 곧 이제 21세가 돼요. 어, 소혜 씨가 이제 20대에서 또 한 계단 올라가네요. 네. 아, 저는 진짜 20살 된 것보다 21살 되는 게 더 안 믿겨요. 그래요? 네. 아, 이제 내가 진짜 20대구나. 네, 진짜로. 아, 그동안은 10대 라고 생각했던 거고. 아니요, 그러니까 스무 살은 하도 된다고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스무 살 되구나 했는데 이제는 이게 안 믿겨요. 그렇군요. 네. 아, 저도 42세 되는 게 안 믿겨요. 아, 오. 진짜 곱하기 2 하면 제 숫자 되네요. 네. 이제 내년이면. 네. 아, 배성재 앞에서 살리겠냐고. 조희 씨, 저는 좀 소심합니다. 네. 잘 살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한입사연 한입연기 코너였고요. 토요일 김소혜 특집 게시판에 주변에 재미있는 캐릭터나 기억에 남는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와 팽디가 싱크로율 100% 연기로 선보일 테니까 제보 많이 해주세요. 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오마이걸의 불꽃놀이. 채팅 됐나? 아, 채팅 할까? 지금 할게요. 아, 저쪽 가서 해야 되겠다. 아. 아,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데? 오, 내일 강력한 한파가 닥친다고 하는데 펭귄족 분들이 로비에 좀 와 있다고. 어, 네. 네. 너무 아, 추울 텐데. 맞아요. 아까도 계셨는데 지금 들어가 계신가요? 어디? 저 하이마 홈플러스라도 아니, 들어가세요. 거기. 아, 이건 참 따뜻하네, 진짜. 코돌이. 코마개. 배우들 밖에서 엄청 춥잖아. 밖에서 이제 야외 촬영하면. 네. 근데 그때 막 이렇게 마스크 같은 거 하면 또 메이크업 한 거 이렇게 눌리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붙이는 거 진짜 많이. 야외 촬영 많이 했어? 어, 네. 그래도 초반에 야외 다 찍고 후반에 많이 안 찍고 따란 우와! 어머 컬러가 다 이렇게
와, 이렇게, 와, 진짜. 소요코 콜라 마시려면 이거 마셔요? 어, 네, 감사합니다. 그 오빠는. 뭐, 나 이렇게 먹으라고? 아니, 아니, 컵 여기 있어, 컵 여기. 우와, 대박. 이거 뭐, 조심. 어, 이거 좀 사진 찍어야겠다. 컵, 간장 컵 없나? 컵이요? 컵 옆. 소희는 저걸 아. 따야 되는 거지. 네. 방송에서. 아, 네. 예상하지만 없네. 네. 이거 보기가 있어요? 아니 없어요. 아, 다 셋 다 중간식입니다. 어렵다. 자, 그럼 사진 하나만 찍을게. 아니, 오빠 내려놓으면 안 돼요? 뭐뭐 있었지? 네네 땡. 네네 치킨 페리카나. 배땡. DHC 굽네 치킨. 아 채팅창 보여주긴 했는데. 교촌 치킨. 왔다. 네. 육땡. 테이프 오빠만 볼 수 없어. 오빠. 응? 소희가 안 보면 되잖아. 저 왜요? 여기 알고. 아 아니 팬. 알까봐. 노랑 통닭. 소희가 안 보면 되지. 네. 소희는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 이 튀김이 되게 뭐 자자자 아직 자 들어갈게요. 죄송합니다. 네. 팽디와 함께하는 토요일 팽텐. 이번 코너는 맛있는 소리로 귀를 채우고 맛있는 음식으로 배를 채워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편의점을 도로락. 어유, 들으면 들을수록 그 방학 이후에 아나운서 딕션이 됐어요. 와우. 발성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팽디 덕분에 오랜만에 갖는 먹방 타임인데 오늘은 팽디의 복귀를 축하하며 스페셜한 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코너 제목은 편의점을 털어라입니다만 오늘의 메뉴는 치킨입니다. 네. 곧 첫 방송하는 드라마 제목이 바로 치킨의 고수인 만큼 오늘의 먹방은 땡땡땡땡. 네? 최고의 치킨입니다. 아, 그러게. 네. 어,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 사과 방송 최고의 치킨. 바로 치킨의 고수. 치킨의 고수는 뭐지? 그건 치킨 음식 비용인가? 뭔가 저의 역할인가 봐요. 저의 역할. 곧부터 합니다. 자. 곧 첫 방송하는 드라마 제목이 바로 최고의 치킨인 만큼 오늘의 먹방은 치킨으로 정했습니다. 올해 중순에는 또 치믈리에로도 활약한 팽디잖아요. 네, 그렇죠. 예, 다른 세 가지 브랜드의 치킨을 준비해봤는데 소희 씨 정도면 치킨의 브랜드는 아주 쉽게 가려내지 않을까. 아니, 절대 아니에요. 예? 네, 그래? 절대 안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아, 아닌데. 저희, 네. 그리고 그게 어느 치킨인지 모르고 먹을 때도 많았거든요. 어렵네요. 그래요? 네. 그, 역시 라디오 역사상 처음입니다. 라디오에서 치킨 감별 테스트. 네. 볼 수 있는 분들은 매우 한정돼 있고. 네. 자, 촬영 중에 치킨을 직접 만들어서 뭐 해본 적은 많으시죠? 네, 진짜로 갓 튀긴 치킨을 그대로 먹은 적도 있고. 직접? 네, 닭다리를 진짜 많이 먹었어요. 네. 와. 직접 만들어서? 저는 직접 만들진 않았어요. 그래요? 네. 다른 사람이 만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브랜드들을 대충 이제 꿰고 있나요? 전체적으로 어떤 업체가 어떤 맛이고 어떤 이미지가 있고 뭐 이런 거? 예전에는 꿰고 있었는데 지금은 진짜 몰라요. 입맛을 다 잃어버렸어요. 입맛을 잃었다고요? 네. 아, 기억을 잃었다. 네, 기억을 잃었어요. 입맛을 잃었다는 것은 약간 뭐 감정 상한 일이 네. 있었다거나. 네, 그리고 신상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또 어떻게 못해요. 팽장금이라고 하신 분 네. 있고. 그래요. 소혜는 치믈리에가 아니고 그냥 침흘리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배튼 역시 인방 클라스라고 하신 분 있는데 저희 지상파 방송입니다. 자, 그러면 시식과 함께 치킨이 어떤 브랜드인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 2, 3번 세 가지 보기의 치킨 저희가 모두 닭다리로 준비를 하려고 했어요. 네. 근데 그 1번 치킨은 누가 닭다리를 먹은 것 같습니다. 주문해가지고 누군가 닭다리를 먹어치우는 바람에 네. 닭다리 대신에 저희가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네. 몸통 네, 그쪽이 해서 네. 조금 차이가 있지만 네. 양해를 부탁드리고 네.
지금 방송 중에 제작진 중에 누군가 치킨을 뜯어먹고 있는 분이 있는데. 자, 자백하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1번 치킨부터 시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은근 긴장되네요. 네네네. 제가 저희의 그 또 최고의 치킨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 최고의 치킨 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 기간인데, 소혜 씨가 치킨 감별을 못하면. 자, 1번 치킨 시식 들어갑니다. 바삭바삭한 소리가 좀 들리죠? 식었나요? 아니요, 맛있어요. 소리 좋네요. 된장이 뻑뻑해 보인다고. 먹으면 육료도 준비되어 있고. 이게 뭘까요? 제가 보면 1번이 꽤 어려워요. 이거 교촌. 자, 앞으로 할 때. 아! 첫 글자랑 네. 땡! 이렇게 해야 뭐. 내내면 뭐, 내땡. 비비치치 뭐, 네. 비비큐 물인 거면 비땡. 비땡땡, 뭐 이렇게. 교땡. 교땡치킨입니다. 교땡치킨 1번은? 네. 네. 무슨, 뭐, 메뉴? 허니콤본 아니에요. 이거 그거 뭐라고 하는데? 뭐라 그러죠? 그, 오리지널 말고, 이게 뭐 어쨌든 그거 기본이에요. 기본? 네. 기본이 교촌. 오리지널 아닙니까? 네. 근데 그 기본에 속해 있는 애예요. 그래요? 그게 좀 더 짜거든요. 아니 이랬는데 막 치킨 브랜드부터 틀리면 진짜 웃기겠다. 역시 최고의 치킨 여배우 샀습니다. 그 1번이 지금 두 개인데 두 번째 거 굳이 안 먹어봐도 되겠습니까? 네. 오. 아니 네. 똑같을 것 같아요. 알겠어요. 아 그래도 모른다? 네. 제 혀는 똑같아요. 뭐 음료수는 살짝 입가심 네. 하셔도 되고요. 네. 네. 청취자분들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가 화면에 살짝 보여드릴게요. 제가 콜라를 네. 따겠습니다. 1번 치킨이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광각 카메라라 오히려 이렇게 가까이 돼도 더 헷갈릴 수도 있고 색상은 약간의 조금 진한 갈색, 그렇죠? 소리로 한번 맞춰보시라는데 이걸 소리로 어떻게 맞춰요? 말도 안 되는 질문 시작하고 있는데 소리로 이거 맞추면은 이거 사장도 못 맞춰요. 네. 자, 굉장히 칠한 주문이 제작진 쪽으로 들어왔고요. 우리 여러분 라디오라는 걸 잊지 마시고. 네. 자, 그러면 이번엔 2번 치킨. 아, 이거 한 번에 가는 거예요? 점수? 네. 호주부도 못 맞힌다고 이거는. 자, 상당히 노랗죠? 이렇게 이 모습을 살짝 묘사도 좀 해주시면. 얘가 튀김이 날카로운 튀김이 아니에요. 날카로운 튀김은 뭐죠, 세상에서? 그 BH땡이 좀 날카롭거든요, 튀김이. 네. 날카롭다는 것은 뭐 유리로 만들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좀 그 바삭한 느낌의 날카로운 뭔지 모르세요? 아, 입천장에 그 살짝 찔리는 듯한 네, 느낌? 네, 둥근 느낌 말고. 그 느낌 모르세요? 아, 이 정말 오랜만에 소혜 씨의 문과식 표현. 그 치킨 공감하시는 분들 일어나세요. 아, 크리스피? 네. 크리스피?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이렇게 좀 이렇게 날카로운 느낌이 있어요. 바삭하고 날카로운 느낌과. 아, 손 뱁니까? 네. 맨손으로 먹으면 안 되는 치킨인가요? 아니에요, 이렇게. 네, 혓바닥이 좀 놀랄 그런 느낌. 놀란다. 네. 치킨을 먹는데. 아, 나 지금 일어났다고 하신 분 있고요. 아, 문과가 먹는 치킨은 역시 다르구나. 이거 뭐지? 그래요. 느낌 맞나요? KF땡? 어? KF땡. 네. 아, 굉장히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 치킨을 팔던 바로 그것. 그 맛인 것 같아요, 맛이. 오, 그래요? 아닌가?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너무 배고파서 그냥 일단 그래 보이고요. 네. 그 맛이 좀 짜고. 아, 그러니까 너무 웃기잖아. 이랬는데 틀리면 너무 웃긴 거잖아요. 저 너무 속상해요. 소혜 씨 방송감을 잃은 것 같은데 그래야 재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할아버지 느낌이 납니까? 네. 아, 그리고 그때 그 치킨, 그 KF땡 할아버지 치킨 껍질이 약간 이색이었던 것 같아요. 아하. 배고프면 KF땡이다. 네. 그리고 안에가 좀 매콤한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방금 먹는 건 바이킹이 고기 뜯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너무 우거우거 먹었고요. 오른쪽 볼에 살짝 가루 하나가 묻어있는데. 이거 KF땡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더 안 드셔봐도 되겠습니까? 알겠어요. 네. 어, 자신감 넘친다고 하신 분 있고. 네, 맞는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오른쪽 볼에 하나 붙어, 아, 저쪽 볼에도 잔뜩 붙었어요. 저기 혹시 뭐 닦는 거, 티슈 같은 거 좀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 그, 아까 그 립밤 발랐잖아요. 네. 네, 거기 잔뜩 묻었어요. 뭔가, 아닌가? 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됐습니다. 네. 자. 자, 그럼 이번엔 3번 치킨. 네. 1번은 일단 교땡. 그 다음에 2번은 KF땡. 네. 3번 가보겠습니다. 네. 아, 2번 KF땡 맞는 것 같아요. 안에 좀 매콤함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네. 오른쪽에 그 가루 하나 붙어 있었잖아요. 네. 아까 띄었는데 다시 붙었어요. 띄었다가 바로 옆으로 붙인 것 같고. 네. 이번엔 3번 치킨. 묘사를 먼저 좀 해주시죠. 아, 이거는, 이거는 뭔지 알, 딱 보면 알 것 같아요. 보자마자? 네. 어떤데요? 그 뿌링뿌링. 뿌링땡 모르세요? 아, 이게 어떻게 생겼길래? 그 노란색 가루가 이렇게 뿌려져 있고 그 위에 그 초록색 뭔가가 점점점점 찍혀져 있어요. 점점점점. 네. 근데 이거랑 비슷한 게 또 넷땡에도 있고 그건 좀 더 하얗거든요, 가루가. 아. 맞는 것 같아요. 냄새만 맡아보고? 네. 냄새만 맡아보고 이거는 바로 뿌링땡이다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원고를 잘못 만든 거 아니네요. 치킨의 고수 맞네요. 수현씨 머리카락을 같이 먹어서 그런지 머리카락에까지 치킨 가루가 잔뜩 묻었어요. 맛있다. 아, 머리카락도 입에 들어갔다 나왔고. 너무 오랜만에 먹네요. 이거 동생이 좋아하거든요. 어떤 맛이에요? 아, 이거는요 되게 달콤하고 뭔가 좀 짭짤하고 달콤하고 이게 평소에 느껴보지 못했던 맛이긴 해요. 이게 딱 나왔을 땐 신세계였거든요. 아, 이런 치킨은 없었다? 네. 어. 그리고 이 가루에 뭐 찍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뭘 찍을까요? 토스트? 구운 토스트? 치킨 이 양념에? 네. 양념을 토스트에 따로 발라서 먹어도 맛있겠다? 네. 그러니까 어. 바르는 건 아니고 쿡 찍어서 구운 토스트에 아무장 짝짝 이렇게. 아. 네, 바사사사삭 이렇게.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무슨 마늘빵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어, 그쵸. 그럼 진짜 맛있겠다. 2표 마늘빵 나오면. 네. 자, 식사를 합시다. 쓰리 놀이나요? 물어보신 분 있고요. 끔찍한 혼종을 추천했다고 하십니다. 자, 티슈로 조금 그 네. 후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입 주변에도 좀 많이 묻어서요. 네. 네. 자, 일단 얼굴, 그 입가에. 네. 아, 되게 예민하시네요. 아니, 그 팬들이 네. 보시고 계시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얘기한 거고요. 네. 자, 채팅창을 가린 상태에서 진행을 해봤는데 세 가지 브랜드를 저희가 준비를 해서 한 조각씩 맛을 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정답 공개를 하겠습니다. 아, 나 너무 긴장돼. 잠시만요. 네. 아, 이런 거에 네. 바꿀게 해드릴까요? 아니요. 그대로? 어, 잠시만요. 아, 가겠습니다. 갈까요? 예. 자, 1번 치킨. 교땡 오리지널. 우와! 그리고 2번 치킨. KF땡. 그리고 3번. BH땡, 뿌링땡. 모두 정답입니다. 와, 이거 연기대상 신인상 받을 때 리액션 해줬습니다. 야, 치믈리에 치킨의 고수 인정하고요. 대단하네요. 아, 아니 이거 세 개를 다 맞추는 건 쉽지가 않은데. 정말 역시 뭔가 될 게 되나 봐요. 될 게 되나. 네. 이제 뭔가 다 잘 되려나 봅니다. 김소혜 오자마자 해트트릭 네. 이렇게 아. 했습니다. 아, 백종해라고 하신 분 있고 네. 골목식당도 나가자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야 치킨 1등급 그렇군요. 치킨만 1등급이라고 하신 분 야, 최고의 치킨 꼭 보겠다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네. 진짜 치킨의 고수네요. 네. 1번은 사실 네. 그 교땡치킨이 제일 유명한 건 그 엄청 맵고 빨갛게 돼 있는 거잖아요. 어, 허니 네네네. 그거랑 같이 먹는 네. 거 네. 근데 이거를 정확히 오리지널 그 메뉴까지 맞아요. 마치고 네. 2번은 사실 저희 사실 페이크를 준 게 네. 요즘 이제 치킨 배달 어, 치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놀랐어요. 그래서 근데 갑자기 먹다가 하고 제3의 눈을 떴어요. 네. 아까 그죠? 하면서
그리고 딱 어렸을 때 먹었던 그 네. 뭐 맞아요. 프랜차이즈만. 맞아요. 그리고 3번은 사실 요즘 좀 핫한 거죠. 맞아요. 예. 아. 이거는 바로 맞힐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거 두 개는 원래 후라이드도 껍질이 좀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내 땡이랑 BH 땡은 알 것 같은데 얘는 아무리 봐도 처음 보는 애라 혹시 그러니까. 그 박펠레님이 그 광고하셨던 노랑 통땡인가? 아 통땡. 그건 가린 것도 아니고 안 가린 것도 아니네요, 그죠? 네. 노땡 통닭이면 모르겠으면 노랑 통땡. 아니 뒤에만 붙이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할 말이 없네요. 예. 자, 아무튼 이거 페이크로 넣었는데 갑자기 아까 먹을 때 그 날카로운 맛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할아버지가 떠올랐나 봐요. 어? 네. 예. 완벽한 복귀 신고식을 소혜 씨가 보여줬습니다. 아, 이 정도면 최고의 치킨 홍보가 제대로 됐네요, 그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침을 리했네. 네. 네. 자, 여러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맛이 안 해도 돼? 와, 나 맞출 줄 몰랐어. 야, 이거 맞추, 잘 맞췄다. 맞출 수. 우리가 페이크를 해놨는데 이거는 사실 쉽지 않거든. 네, 그 뭐, 아, 제가 한 두 달? 전에 먹었던 것 같아요, 이거. 그래? 네. 거기. 아. 아, 이렇게 많이 묻었구나. 아, 왜 그러지? 내가 그러니까 닦으라 그런 거지. 감사합니다. 자, 크로즈 가겠습니다. 네. 아, 케이지로 갈게요. 복속이 없습니다. 네. 자, 오늘 김수혜 스페셜 팽텐으로 12월 29일 토요일 방송을 했습니다. 3개월 만에 팽디가 돌아왔는데 오늘 복귀 방송 어땠나요? 아, 오늘 너무 재밌었고 사실 조금 긴장했는데 네. 그래도 이 분위기 자체가 편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는 긴장해도. 팽텐이 뭔가 마음의 고향 같은 느낌. 아, 당연하죠. 네. 자, 오늘 함께해서 감사드리고 이제 내년에 수혜 씨와 또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인사해 주세요. 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저 팽디 김소혜였고요. 여러분, 코코 자세요. 그리고 순상 꿈꾸세요. 예. 자. 먹을래요, 그럼? 좀 더? 하나씩 먹을래? 나는 괜찮아. 먹어. 그럼 먹어야지. 이거 사실 교촌 맞추기 쉽지 않네. 이거 맞출게요. 다리는 누가 먹었어? 아니 모르겠어. 안 먹었는데? 다리가 안 왔다고? 아니 다리가 조그마해서 아까 이렇게 덜다가 먹었나 봐. 아. 교촌 다리 세 개 보내준다는데? 다시 먹었나 보다. 둘 땡도 3개 보내줘요. 둘둘. 그래? 네. 둘둘 치킨 진짜 좋아하고. 둘둘 치킨 나도 좋아해. 마늘 치킨. 전 오리지널. 그게 오리지널 아니야? 마늘이? 응. 그냥 후라이드. 아, 후라이드가 네. 있어. 후라이드. 그 양념 찍으면 골뱅이 무침이랑 같이 먹어. 그렇지. 그건 매장 가서 먹는 거 아니야? 응. 난 매장 가가지고 이렇게 포크 두 개로 맨날 거의 무가 되게 맛있잖아. 그거. 물티슈 여기 있어요? 네. 네, 궁금하네. 옛날에 진짜 맛있었던 게 고추통닭집 있었는데 뭐더라? 금방. 응? 아니. 이게 너무 궁금하냐 내가? 아니지. 이 집은. 궁금하냐? 네. 지금 진짜 많이 더 많이 지금 피디님이. 아니, 중계방이 아니라. 2,700명. 아까 2,800이었는데. 아, 진짜 많이 늘어졌네. 크로스
예쁘던데. 어? 역시 또 소의 어? 화력을. 어, 왜 요즘 거기서? 나갔다 오셨어요? 없는데? 여러분, 우리 그 제작진들 지금 중계방에 있습니다. 다 먹었어요? 네. 하나 드릴까요? 먹고 있어. 난 괜찮아. 먹어라. 아까 제가 못 먹었어. 제가 저만 못 먹었어. 어. 세팅하느라고. 세팅하느라고. 제일 서러워. 저렇게 못 먹고 있다가. 너무 귀엽다. 아니. 여기서 우자 남는 거야. 맛있다. 진짜 다 좋아하는 치킨이네요. 뿌린 크림이 뭘 뿌린 거야? 카레? 아, 그것도 예전에 다 외웠었는데. 그래? 그거 나가려고. 나 근데 저거는 약간 양념이 좀 강한 것 같고. 본방 들어온 핸드폰 있어? BHC는 원래 그냥 오리지널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노트북인데? 저는 그 BHC에서 마늘 뿌려져 있는 거 요즘 나온 거 있는데 그것도 맛있어. 파닭이 어디 거지? 제일 유명한 게? 파닭도 BHC인가? 파닭? 노랑통닭 없는 게 페이크네, 그지? 아,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아, 자, 그것도 페이크. 타닥이 내내. 예. 지금 이제 갈까요? 시간이. 응, 갈까요? 숯보. 2019년도 귀인 필름 카메라 등 추억을 재창조하는 뉴트로 열풍, 뉴트로 캠섭. 안녕하세요. 1월 5일 일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솔리드의 잠든 널 포켓 속에 였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 헤드라인은 퀸, 필름 카메라 등 추억을 재창조하는 뉴트로 열풍, 뉴트로 감성을 2019년에도 이어간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뉴트로, 이게 뉴랑 복고, 레트로의 합성어로 젊은 층이 즐기는 새로운 복고라는 느낌인데 작년에 퀸으로 불어닥친 뉴트로 열풍이 새해에도 이어질 거란 전망이거든요. 베텐이 굉장히 힙하고 아주 칠한 방송이잖아요. 제가 수시로 아재 감성으로 추억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베텐이야말로 뉴트로를 선도했던 그런 방송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뉴트로 감성. 베텐만 계속 들으신다면 뉴트로 전체를 아우르실 수 있다. 네, 또 새롭게 접하게 될 뉴트로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는 만물 베텐서를 한번 얘기해봅니다. 아, 넌 그냥 뉴트리아라고 하신 분 있고. 자, 오늘은 일요일 요정에서 토요일 요정으로 돌아온 팽디 김소혜 씨와 함께합니다. 일침부터 연기, 먹방까지 종합 선물 세트 팽텐 준비되어 있으니까 잠시 후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텐은 녹음 전 과정을 카카오TV를 통해 생중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녹음 일정은 베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띄워놓을 테니까 참고하세요. 지난주는 소혜 씨가 20살이었는데 이제 21살이 이번 주에 됐고 저는 41살에서 42살 곱하기 2 나이가 됐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42살 뉴트리아. 자, 테스트 한 번만 에코 한 번만 다시 한번 말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도 두 배, 몸무게도 두 배. 감사합니다. 반베리. 여러분, 모두 모이세요. 꿀꿀 황금돼지해가 밝았습니다. 황금처럼 소중하고, 아기 돼지처럼 귀엽고 황금 돼지처럼 복덩이인 저와 올해 첫 주말을 함께 보낼 준비 되셨나요? 그렇다면 2019년에도 팽디랑 라디오 함께 들을래?
안녕하세요. 팽텐의 DJ 팽디 김수희입니다. 코너지기 베라버니도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팽디. 20살 때 봤는데 21살이 또 됐네요. 네. 네. 저는 이제 42세가 돼서 와. 생각하면 할수록 그 한국식으로 나이 계산하는 게 과연 네. 이게 합당한가? 그죠? 만 나이가 사실상 국제 나이잖아요. 그런 얘기 좀 한번 해보고 네. 2년치 녹화를 저희가 하루에 몰아서 해서 그런지 네. 이렇게 한 살 더 먹고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주말을 소혜 씨랑 콩이랑 이렇게 들으니까 굉장히 딕션이 네. 차이가 많이 난다고 소혜 씨의 딕션이 엄청 좋아졌다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도 느껴요. 이게 확실히 드라마를 많이 하고 와서 네. 말을 일단 많이 해봤고 네. 그다음에 발성도 많이 하고 네. 그래서 지금 뭐 좀 목이 트였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네. 자, 하여튼 새해에 맞는 팽텐 19살 미성년자로 시작한 팽디가 어느새 21살이 됐어요. 작년에 한 해 목표라고 했던 다이어리 쓰기 음흠. 하고 싶다던 게임 네, 배땡 네. 그리고 건강하게 살 빼기 세 가지 네. 어떻게 달성했습니까? 다이어리 쓰기는 계속 꾸준히 했던 것 같고 동그라미 네 배땡은 한 번 하고 한두 번 하고 말았어요. 이건 못했고 네. 건강하게 살 빼기 건강하게 살 빼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렇군요. 이게 보통 한 해 목표 세우면은 1월 안에 끝나거든요. 네. 되게. 근데 소혜 씨는 그래도 그 중에 두 개를 쭉 했네요. 네, 다이어리는 계속 쓰고 근데 배땡은 네. 그냥 하다가 안 하게 됐어요. 그래요. 시간도 네. 없고. 그냥 네. 이제 게임을 막 많이 안 하게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올 한 해 혹시 새로운 목표가 또 있습니까? 올 한 해도 그거 다이어리 쓰고 일지 쓰는 거. 그리고 팬미팅. 팬미팅. 이번 연도엔 꼭 하고 싶어요. 작년에 못 했나요? 네, 작년에 못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일단 이 두 개를 가장 목표로. 네. 알겠습니다. 자, 팽디의 새해 행보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네. 최고의 치킨은 현재 방영 중이고 MT 날에 촬영했던 단막극도 MT도요. 방송을 앞두고 있고 네. MT도. 네, MT도 넣어주세요 여기에도. 아, 네. 아, 3대 목표에 배텐 MT가 들어갑니까? 네, 있습니다. 가야 합니다. 작년에 안 와서 아쉬워서. 네. 다이어리 쓰기, 팬 미팅 그리고 배텐 MT. 네. 3대 목표라고. 알겠습니다. 이제 새해가 됐잖아요. 기해년, 돼지해인데 네. 네. 배디에게 덕담을 하신다면? 일단 잘 어울리는 해인 것 같아서 뭐든 잘 되실 것 같고요. 예쁜 사랑하시고 얼른 결혼도 준비하시고 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찾아가겠습니다. 뭘 찾아가요? 결혼식이요. 결혼식이요? 네. 아, 결혼식을 하게 되면 당연히 소혜 씨는 부르겠죠. 네, 불러주세요, 꼭. 그래요? 네. 채팅창에 누구냐라고 하신 분도 있고, 결혼식 축가 가능하냐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아, 직접 부르실 거 아니었어요? 그거? 뭐라고요? 그 혼자만의 그거? 아, 네.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네. 그걸 요즘엔 그아사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아, 네. 네, 그아사 부르실 줄 알고 저는 또. 안 불러요. 아. 앞으로 죽을 때까지 그아사 노래는 부르지 않고. 메리미 축가로 해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아사인데 이제 저한테는 그아싸라고 다 하고 계세요. 네. 자, 딜 교환을 한번 해봤는데. 메리미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너무 쉽게 승낙을 하는 거 보면 네. 제가 못할 것 같습니까? 아니 뭐 언젠가 하시겠죠. 저도 노래 연습 많이 해둘게요. 네. 알겠어요. 자, 첫 코너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본격 팽디 야자타임. 제가 여러분들께 아프지만 따뜻한 일침 날려드립니다. 바로 팽디의 일침. 네, 팽디의 일침을 받고 의욕 뿜뿜하고 싶은 분들께 미리 사연을 받았는데요. 나이와 관계없이 팽디가 반말 일침을 날려드립니다. 본인이 듣고 싶은 일침은 당연하고 제3자에게 일침을 해달라는 의뢰도 받고 있습니다. 팽디의 한마디 일침을 듣고 싶은 분들은 게시판이나 문자, 말머리 일침 달고 신청해주세요. 문자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생독방을 하고 있을 때는 배텐 하는 시간에 맞춰서 보내주셔야지 안 그러면 다른 DJ들이 어리둥절하게 이걸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배텐의 그 문자 문법은 다른 시간대 라디오랑 차이가 좀 많아서 DJ들이나 제작진이 놀래요. 네, 저희 시간에 꼭 문자는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아, 제작진이 근데 지금 놀라고 있는 게 소희 씨가 오랜만에 와서 실수가 전혀 없어요. 아, 네. 네. 그런가요? 오, 이건 사실 정말 엄청난 랩업을 하고 왔다. 네, 성장했습니다. 네. 아, 소희야, 성재형 환갑잔치 축가가 빠를 거야 라고 하셨는데. 에이, 그래도 하시겠죠. 저도 확신하실 못하겠네요. 네. 네. 팽추월장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자, 소개해볼까요? 김현진님. 내년에 팽디 나이 2배 되는 배성재 DJ의 노래 실력을 선배로서 냉정한 1침으로 알려주세요. PS, 에라오 베디의 노래방 영상 참고하시면 돼요. 내년이라는 게 올해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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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무튼 이 노래 실력에 대해서 1침을 저한테 날리라고. 와, 저 진짜 너무 감동했는데. 그래요? 네. 그 아싸. 네. 자, 팽디의 1침. 성재야, 내 생각엔 앨범 내도 될 것 같은데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다. 맞냐? 됐고요. 이거 자꾸 그 반복해서 화제에 올릴수록 자꾸 네. 찾아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네. 제가 딱 봤을 때 그 조회수 좋아요가 700몇 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1000을 넘겠죠. 네. 네. 아, 안 될 것 같고요. 앨범 같은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저는 하실 줄 알았어요. 당연히. 눈을 2초 이상 못 보면서 지금 입에 침도 한 마로. 저는 준비하고 계신 줄 알았어요. 아니면 복면 땡땡 이런 하실 줄 알았어요. 맨날 봐야겠다 하고 있어요. 데미손으로? 네. 데미손으로요. 저희가 복면 쓰고 한번 방송한 적 있잖아요. 아, 네. 그렇죠. 예, 사실 그 마미손보다 저희 배텐이 좀 빨랐습니다. 예, 만물 배텐설 또 한번 얘기하고. 아, 배장법사 복면 가운데 가라고. 됐고요. 네. 자, 강동현님 거 볼까요? 네. 20살 팽기와 동갑인 재수생입니다. 1년 늦게 대학 들어갔는데 여자 사람만 보면 긴장돼서 말을 못 꺼내요. 여자 대학 동기한테 말 잘 걸 수 있게 일침해주세요. 일침이 약하면 비참해 사연 보내게 될지 몰라요. 이건 뭐 비참으로 올 가능성이 90% 이상이긴 한데. 자, 동갑인 재수생이면 99년생인데 18학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아니구나. 이제 입학하는 거예요? 아, 이제 들어가는 거구나. 19학번으로 합격을 하셔가지고 여자 대학 동기들 아직은 못 만난 건데 만나면 말을 잘 걸 수 있게. 네.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죠? 네. 아니, 뭐 말을 걸면 되죠. 아, 대답은 못 들어도 걸 수는 있다. 그렇죠. 잉? 하고 지나갈 수는 있어. 잉? 네. 아, 소희 씨가 이제 비참 코너에 슬쩍 한번 와도 될 것 같은데. OT 날짜 엄청 기다리면서 지금 긴장하고 있을 이 강동현님에게 일침 날려보겠습니다. 동현아, 뭐 딱히 여자애들이 너를 남자로 생각할지 모르겠다. 너무 직설 화법으로 강동현 씨를 죽이기 위한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다 무슨 어느 누가 남자다 이러고 갑니까? 그냥 이렇게 동기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죠. 아, 동기로 일단 한 단계 접근을 해서 그 다음을 노려라. 그런 거죠. 아, 즉시. 그죠. 이게 사실 잘 안 되는 분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하려고 그러니까. 네, 이거는 조금씩 빌드업을 해서. 예? 네. 너무 잘 아시는데요. 그렇죠. 일단 친해져서 바운더리 안에 들어온 다음에 가는 게 낫습니다. 채팅창에 사탄. 소의 전례절례. 네. 요즘 뭐 사탄이 그냥 휴가 가도 될 정도로 은퇴해도 될 정도의 독한 말들이 오고 있는데. 자, 소희 씨가 강동현님에게 명치를 때렸어요. 네. 자, 근데 소희 씨야말로 이론만 아직 있는 거 아니에요? 본인 이론이 많잖아요. 네, 아니, 네. 그쵸. 전 잘 모릅니다. 아. 네. 알겠고요. 자, 그러면. 근데, 사실 이게, 네. 뭐, 남녀로서 뭐, 진행이 되려고 그러면, 네. 친구가 일단 되는 게 사실은 급선무예요. 네. 네. 촬영할 때 이제 남자 출연자들이랑 친해지는 건 어땠어요? 저는 처음에 낯 많이 가려가지고 처음엔 좀 못 친해지다가 근데 진짜 먼저 너무 웃기고 막
농담 같은 거 다 던져주시고 막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촬영 그래요? 현장이. 네. 사실 소희 씨가 낯가리는 게 있긴 하지만 네. 사실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좀 뭔가 챙겨주고 싶고 친해지고 싶은 느낌을 많이 주거든요. 네. 채팅창에 팽디가 베리보다 먼저 결혼할 때. 안 돼요. 가만 있어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아니에요. 아니죠? 네. 뭔가 딱 필이 있어요. 뭔가 하실 것 같아요. 언젠간. 언젠간? 네. 뭐 1년 안에 2년 안에 이런 것도 아니고 언젠간? 한 3년 봅니다. 3년 본다. 네. 2019년은 아니고 2020년? 네, 뭐 그 사이에 딱 스캔들 한번 탁 나고 이제 1년 사이에 결혼 기사 딱 나면 네. 그래요. 자, 가는 데 순서 없다라고 하신 분도 있고 카타르 월드컵이나 가라고 하신 분 있고 자, 박상호님 거 볼까요? 네. 저는 33세 직장인입니다. 새해 되면 목표 많이 세우잖아요. 다이어트, 영어 공부 등등 전 항상 계획만 거창하고 연말이 되면 남은 게 없습니다. 왕년의 토익 요정 팽디가 영어 공부할 할 마음이 들게 아껴온 일침 날려주세요. 이분은 지금 영어 공부를 하고 싶은 거죠? 왕년의 토익 요정에게. 네. 꼭 영어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계획을 지켜라. 네. 예. 계획을 지켜야 되겠네요. 채팅창에 영어는 9등급이라고. 아니라고요. 네. 자, 박상우님에게 네. 일침. 상우야, 너가 그걸 왜 하고 싶은지 먼저 알아야 된다. 왜 하고 싶은데? 아니, 최초의 질문형 일침. 아, 랩업했다고 하는데 질문형이고 느낌상 굉장히 진심이 느껴졌어. 네가 왜 하고 싶니? 아니. 네, 발끈했죠 지금. 아니, 그러니까 상우야, 너 지금 왜 하고 싶니? 시비가 울고 있어요. 팽디의 시비. 그러니까 저는 그 목표가 있으면 마음에 항상 이게 둬야 되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네. 아, 채팅창의 배윤정. 소혜야, 이건 좀. 네, 상우야, 영어 하고 싶어? 이것도 아니고, 팽디야, 니가 그걸 왜 하고 싶니? 아니, 생각해보세요. IOI 때, 그, 배윤정 선생님이 와가지고, 소혜야, 니가 이걸 왜 하고 싶니? 이랬으면, 그, 충격이 한 3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너 이거, 너가 도대체 뭔데 하고 싶니가 아니고, 어떤 이유 때문에 하고 싶니? 이거였어요. 아, 지금은 그래요. 근데 아까는 분명히, 너가 이걸, 니 따위가 왜 하고 싶니? 이런 느낌. 니 따위라뇨? 니 따위 아니에요. 당신님께서는. 당신이 이걸 왜 하고 싶어요? 아, 궁금해서 그런데 소혜 혹시 범죄물 찍고 왔나요? 아, 최고의 치킨 범죄 드라마입니까? 아니, 제가 거기 가서 좀 망가뜨려야 돼가지고. 아, 그래요? 네. 아, 당신 따위가 왜 영어를 하고 싶어요? 아니, 따위라뇨. 그래요? 아까 당신님이라고 한 것 같은데. 네. 당신님께서. 예. 맥이다 많은 느낌. 네. 당신님이 이걸 왜 하고 싶습니까? 최고의 치킨은 여러분, 느와른 것 같습니다. 네. 사탄 절레절레. 네. 혹시 닭 도축 영화인가요? 좀 있고. 아, 호칭 존반대는 쉽지 않아요, 그죠? 네. 예, 호칭 존반대. 그게 뭐예요? 당신님. 당신님. 자, 그러면 뜯고 뜯기는 치킨 게임 드라마를 기대해보겠고. 김혁준님 거 가볼까요? 네. 저는 34 직장인인데요. 키덜트라고 하죠. 아직도 장난감 모으는 게 취미입니다. 특히 건담을 좋아해서 돈을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여친은 없지만 슬슬 결혼도 해야 하고 지출을 줄여야 할 것 같은데 팽디가 혼내주세요. 아, 이거 답 없죠. 이게 한번 빠지면 돈을 그냥 계속 갖다 바치게 되고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분야가 뭐 하나 꽂히면 네. 돈을 엄청 써요, 그쪽에.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 돈 모으는 데는 가장 치명적입니다. 네. 건담과 결혼하라는 분이 있고요. 정말 막말이... 막말이 막 나오네요. 그러네요. 네. 그래요. 사연자 배성재인가요? 혼내던. 네. 네. 건담이 또 종류가 엄청 많고 크기별로 너무 비싸요. 뭐 좋아하세요? 저요? 네. 뭐 그런 거 사는 거. 아, 저는 사실 이쪽은 좀 하다가 안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저는 뭐 이렇게 노트북이나 태블릿 PC나 더 비싼 걸로 업그레이드 되는 전자제품 쪽으로 갔어요. 와우. 다행히 전자제품이 종류는 더 적어요. 그거 이제 나온다면서요? 그거 이어팟인 그거. 아니 그거. 그래요? 네, 그거. 다행히 정확한 명칭은 아니었어요. 아, 네, 그거. 네, 에어땡. 네. 에어땡
투 예. 있으세요? 투는 없죠 아직 안 나왔으니까. 일은 있으세요? 있죠. 오 네. 대박. 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거 뭐 PPL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소외 테크 유튜버인가요? 그게 뭐예요? 네. 자 김혁준님 건담 매니아에게 일침. 혁준아 그런 취미가 있는 건 좋다. 근데 결혼은 난 잘 모르겠다. 아니 그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위해서 당신은 취미는 알겠는데 결혼은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지금 이분이 네. 그거 상담한 게 아닌데. 아 그래요? 네네네. 네. 결혼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슬슬 결혼할 수도 네. 있겠다는데. 네 걱정 중 하나니까요. 네. 아 소의 디아블땡 4 주인공인가요? 그런 질문 있고. 아 그래요. 성재형은 왜 화내냐고 공감한 거냐고. 맞아요. 왜 그러세요? 자 네? 채팅창에 소해. 나 오늘 그냥 하고 싶은 말 할래. 드라마 찍으면서 쌓인 게 많았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너무 하고 싶었어요. 저 이 영상을 얼마나 돌려봤는지 몰라요. 일침을. 네 유튜땡이랑. 네. 네 날개 달렸냐 이런 거. 아니 근데 독침도 이게 날려달라는 거에 날려야지. 네. 이분이 결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날린 게 아닌데. 넌 그냥 건담이랑 결혼해라. 네, 소혜, 네가 영어를 왜 하니? 네가 아니, 결혼을 왜 하니? 제가 왜 그랬어요? 제가 안 네. 그랬어요. 야, 소혜 씨가 드라마 하더니 더 흑화돼서 돌아왔습니다. 네. 자, 그것도 박상우 씨랑 김혁준 씨는 다 33세, 34세. 나이도 굉장히 좀 있는 30대 소혜 팬들에게. 아니 다 해달라고 하시니까 세게 사탄 후계자 찾았다. 아 베텐 초식남들에게 스트레스 풀러왔군요. 아닙니다. 그럼요. 자 그러면 최시용님 거 볼까요? 네. 곧. 아, 네. 네. 자 시간이 다 돼서 2부에 뵈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갈게요. 1부 끝곡 펭국가 듣고 2부에서 만나요. 노래. 전케이 네. 넣을게요. 네. 자 시간이 다 돼서 2부에 뵈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또 펜코가 있었지? 전키 휘인의 부담이 돼. 뭐야? 시간이 다 돼서 2부에 뵈야 될 것 같습니다. 나도 먹다 올라고. 하신데 전키 휘. 여러분 저 그것도 봤어요. 토끼 귀. 저 그거 다섯 개 있거든요. 아 이거 뜨는 거? 네. 강아지 포함해서 다섯 개. 내가 하면 너무 추하더라. 어려운 거 아닌데. 아 이건 정말 마음에 드네. 자 가겠습니다. 날씨는 어디고? 배성재의 텐 2부가 시작됐고요. 매주 일요일은 김소혜 라디오 DJ 만들기 프로젝트. 소야 라디오가 하고 싶어. 저 김소혜 그리고 배성재의 배랑 뭐니? 왜요? 뭐가 어렵습니까? 저 김소혜 그리고 배성재 베라버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금 배상재라고 했죠? 네? 왜 자꾸 이렇게 옆에서 댓글 다세요? 자 네. 그래요. 제 이름만 듣고 웃긴 건 아니죠? 네. 아닙니다. 네. 자 다음. 이번 코너는 톡톡 튀는 사연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여러분 주위에 재미난 에피소드를 실감나게 연기해드립니다. 한입 사연 한입. 용기. 네. 2부에 들어오니까 다시 예전 모습이 살짝 나오네요. 그죠? 슬슬 과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떡해. 대삼재. 삼장법사랑 지금 합성하신 거 아니죠? 그런가 봐요. 대삼재. 네. 자, 주변에 특이한 캐릭터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일요일 게시판에 와서 제보해주세요. 저랑 팽디가 맞춤형 연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규현 님이 사연을 보내셨어요. 대한민국의 평범한 30대 직장인입니다. 이번에 회사에 신입이 들어왔는데요. 성격이 참 밝고 재밌어요.
가끔 이상한 단어를 쓸 때만 빼고요. 안녕하세요, 대리님. 오늘 표정이 왜 그렇게 어두우세요? 대리님 엄금진 상태시구나. 안녕, 김사원. 괜찮아. 별일 아니야. 근데 엄금진? 그 뭐야? 헐, 갑분싸. 엄금진도 몰라요? 엄격, 근엄, 진지. 딱 대리님 같은 사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 그렇구나. 근데 갑분싸? 그건 뭐야, 또? 뭐 내가 엄근진 모식이면 김사원은 뭔데? 뭐 밝고 재밌으니까 박제? 저는 예빼시죠, 예빼시. 예빼시? 예빼시죠. 이게 뭐야? 애교 빼면 시체. 애교를 빼면 왜 시체가 되는 거냐며 물어보고 싶었지만 말이 길어질까봐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희 신입이 쓰는 말은 다양하기도 합니다. 와, 대리님, 여기 텐동 완전 맛있네요. 골목식당에서 보고 꼭 텐동 먹고 싶었는데 완전 두쿵이에요. 두쿵, 두쿵. 맛있네. 근데 두쿵? 두쿵은 뭐야? 두쿵 모르세요? 요새 완전 핫한데요. 김소희의 유행어잖아요. 신조어예요, 신조어. 심쿵을 넘어서 두쿵. 두쿵. 그렇구나. 대단하네. 대리님, 그러면 설마 오지구이 모르세요? 응? 워라벨은요? 응? 그럼 TMI는요? 응? 룸곡 옴노븐요? 응? 별다줄은요? 댕댕이는요? 복세편살은요? 설마 다 모르세요? 나 진짜 다 모르겠다. 와, 뭐 봐. 대리님 진짜 핵 아싸네요. 핵 아싸. 와. 핵 아싸? 그래, 내가 핵 아싸지. 핵 아싸. 핵 아싸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칭찬이겠거니 하고 웃었네요. 다들 저희 신입 말 이해하나요? 저만 모르는 걸까요? 네. 와우. 인터넷 신조어를 남발하는 신입사원에 대한 사연이었습니다. 네. 네. 저는 뭐 워낙 또 힙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네. 또 인터넷을 하루 종일 하다 보니까 이런 신조어는 금방 알아요. 진짜요? 네. 그럼 워라벨이 뭐예요? 이거는 그 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 아. 그래가지고 일과 삶의 어떤 균형을 유지하는. 워라벨이 제일 중요해요. 뭐 이런 얘기는 일찍 퇴근하고 싶다는 얘기. 네, 그런 얘기. 그다음에 이제 뭐 월급을 이렇게 막 본인을 위해서 쓰면서도 네.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뭐 저녁이 있는 삶이라고도 할 수 있죠. 여기 두쿵이 제일 전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본인이 만들어서? 네. 제가 이거를 그 촬영할 때 써먹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할 것 같아요. 저 빼고. 그래서 속상했어요. 그렇죠. 네, 뭐 여러분 모두 써주세요. 두쿵. 이렇게 억지로 주입식 신조어를 만들면 아니, 심쿵보다 더 나아가서 머리까지 아프다. 두쿵. 좋지 않습니까? 두쿵은 근데 약간 심쿵과는 다르게 좀 부정적 이미지. 아니요. 골치 아프다. 진짜 저 인간 두쿵이네. 아니, 이렇게 쓰면은 오히려 모르겠는데 두쿵 해가지고 네. 더 심쿵보다 나간 네. 더 좋은 용어라고 느끼면 안. 그럼 두쿵 이렇게 하면 투쿵 이렇게 하면 되죠. 네, 문과 감성이네요. 역시. 네. 오늘만 해준다고 다들 두쿵이라고 하신 분 있고 뒤통수 맞은 느낌이라고 두쿵이 하니까. 그럼 부정적으로 써볼까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유행이 된다면 네. 그냥 부정적으로 해도 된다? 네. 오늘 두쿵했네 이렇게. 야, 진짜 걔 때문에 완전 두쿵. 네. 뒤통수 맞았잖아. 네. 그렇고. 차라리 오지구이를 밀자라고 하셨고요. 오지구이. 네. 롬곡 옵놉이 뭐죠? 이거 폭풍 눈물. 뒤집어서? 네. 그렇군요. 혹시 드라마 찍는 동안 새로 만든 인싸 영어, 뭐, 신조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두쿵만 열심히 썼어요. 그래요? 네. 저희는 소희 씨가 없는 동안 이제 힙하다라는 말이 너무 입에 물려서. 네. 칠한 걸로 넘어갔습니다. 취하다? 칠한다. 칠. 영어로. 굉장히 칠링한 방송. 괜찮다. 칠링 플레이스. 뭐 이런 걸로. 되게 해가지고. 칠하다. 저는 너무 안 어울려요. 그래요? 네. 얼마 전에 제가 가로 채널이라고 SBS 예능을 네, 알아요. 거기 강호동 씨와 함께 해외 출장을 갔다 왔거든요. 가가지고 제가 이 칠하다를 강호동 씨한테 엄청 가르쳐줬습니다. 강호동 씨가 칠하다 써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두쿵 하셨어야죠. 두쿵? 네. 알겠어요. 다음에 혹시 네. 뵙게 되면 꼭 두쿵 해보겠고. 네. 지금까지 한입사연 한입연기 코너였습니다. 토요일 김소희 특집 게시판에 주변에 재미있는 캐릭터나 기억에 남는 제보를 해주시면 저랑 팽디가 싱크로율 100% 연기로 선보일 테니까 많이 제보해주세요. 자, 뭐야 이거? 똑같은 게 또 있네? 네. 노래 듣고 올까요? 네.
청하의 월화수목 금토일. 많이 제보해 주세요. 자. 월화수목 금토일. 뭘 따놓고 일단 좀 기다릴게요. 네. 일단 따르겠습니다. 펭귀와 함께하는 토요일 팽텐. 이번 코너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달콤한 맛시도 들을 수 있는 일석이조 시간입니다. 바로 편의점을 덜어란! 편의점 레시피부터 특별한 음식의 조합까지 편의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을 이용한 먹방 타임인데요. 오늘은 베텐에서 겨울 최고의 조합으로 인정받은 그 호우정식입니다. 네. 뭐 사실 어렵지 않죠. 단팥 호빵 그리고 흰 우유 두 개가 워낙 조합이 좋기 때문에 저희가 호우정식, 호날두의 호우에 좀 편승을 해서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레시피는 아주 간단하죠. 단팥 호빵과 흰 우유를 전자레인지에 데웁니다. 좀 따뜻하게 먹어야 맛있고요. 접시에 호빵을 덜고 흰 우유를 부어서 숟가락으로 퍼먹는. 예? 응? 이거는 좀, 저랑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는. 이게 뭐야? 만들면, 서현 씨가 레시피 설명한 거고. 아, 그렇죠. 네. 사실 나도 그냥 같이 먹는 줄 알았는데, 그때 정확히 레시피를. 우와, 처음. 촉촉하게 호빵을 젖게 해서 같이 퍼먹는 게. 맛있겠다. 좀 기다려야 돼요? 네. 레시피 해야 돼가지고. 호우하니까 요즘 손흥민 선수. 엄청 꼴 넣었, 어제도 넣었어. 성재의 텐 2부가 시작됐고요. 매주 일요일은. 나 이거 토요일 바꿀게. 녹음으로 이게 다시 바꾸다 보니까 오랫동안 묵어도 놓은 거를 다시 바꾸다 보니까. 좀 있어가지고. 네. 이게 몇 페이지인지 알아? 자, 2부 시작. 2부 시작 온 거 있어요? 아니요, 지금 이거 준비하러 갔어. 아, 매주 토요일은, 네. 자, 또 시작할게요. 자. 배성재의 텐 2부가 시작됐고요. 매주 토요일은 김소혜 라디오 DJ 만들기 프로젝트. 소혜야, 라디오가 하고 싶어! 저 김소혜, 그리고 배성재 베라버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너는 톡톡 튀는 사연들을 만나볼게요. 네. 토요일 한 다섯 개 따느라고 바꿀 때 많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토요일 라디오 디제이만 일요일이라 그랬나 봐. 성재의 텐 2부가 시작됐고요. 매주 토요일은 김소혜 라디오 디제이 만들기 프로젝트. 소혜야 라디오가 하고 싶어. 저 김소혜 그리고 여기도 그랬나 보네. 주변에 특이한 캐릭터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바꿨고요. 오늘은 김소혜 라디오 디제이 만들기 프로젝트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김소혜야 라디오 저 김소혜고 배상 왜요? 잠시만요. 뭐 하겠어? 그리고 우유가 지금 텐 2부가 시작된 김소혜 라디오 프로젝트. 소혜야 라디오가 하고 싶어? 소혜야 우유 좀 많이 따고. 네? 네? 우유 좀 많이 따라요. 이번 코너는 잘 안 되거든. 나 하고 싶어? 저 김소혜 1월 5일 처음에 1월 5일 토요일 일요일이라 그런 거 라디오가 하고 싶어? 야, 지금 다 일요일로 돼 있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누가 하고 싶어? 저 큰일 났네. 라디오가 하고 싶어? 지난 주 토요일 맞고요. 그리고 배사 아니야. 근데 저, 여기가 그쵸, 다 일요일로 돼. 솔직히 일요일로 돼 있던 거죠. 죄송합니다. 지금 아직 안 됐죠? 아니, 오늘 데피고 싶어. 이거 좀 딴짓한가? 유니폼을 안 갖고 왔다. 유니폼이요?
따뜻해요. 그러고 있으니까 내가 못 움직이겠잖아. 아니, 움직이세요. 되게 폰을 어둡게 보시네요. 이렇게 보면 진짜 모른다? 아, 어떡해요? 오. 다크 모드. 아. 이렇게 하면 글자는 잘 보이는데 내용이 안 보여. 어, 진짜 안 보이네. 그지? 아, 누구지? 안 보여요. 깜깜해서 안 보여. 어, 네, 안 보여요. 볼 것도 없어, 그리고. 이모티콘밖에 못 봤어요. 크리스마스에 뭐 했어? 저 크리스마스에 가족들이랑 여행 갔어요. 어디? 그거 시골 갔다가 스키장 갔어요. 음흠. 뭐 하셨어요? 방송했지. 아. 맞아요. 그때 봤어요. 그거. 뭐? 올라온 거. 산타복 입으시고. 방송하고 베트남 갔다 왔지. 어, 베트남이요? 뜨거워. 어, 뜨거워요, 뜨거워. 오, 따뜻한 우유에 먹는 거구나. 호빵도 안 뜨거워. 이걸 왜 굳이 이렇게 반죽을 해서 먹어야 돼?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아니, 호우정식이 그때 나왔던 게 그거였어. 호우! 호우정식은 원래는 그냥 호빵과 우유를 같이 먹는 거 정도였는데, 그거를 그, 이렇게. 뭐 사연에 온 게. 2절, 3절 해가지고 말아먹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사연에 온 게 호빵을 접시에 넣고 우유를 부어서 먹으면 맛있어. 맛있다. 이 사연이었었어. 그래? 누군가 뇌절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자, 갈게요. 여기서 잠깐만. 여기 약간 노래 듣고 온다 많이 빠져서 좀 어색한데.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송혜 씨만. 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접시가 항상 어린이집 접시야? 사과. 오늘은 베텐에서 겨울 최고의 조. 내가 앱 등이라는 거 어떻게 알고? 겨울 최고의 조합으로 인정받은 그 호우 정식입니다. 네. 빨리 살리고. 네, 시키는 서희 씨가. 네. 들어갈게요. 그쪽. 자, 요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레시피를 소희 씨가 얘기해 주시죠. 네. 레시피는 일단 단팥 호빵과 흰 우유를 전자레인지에 데웁니다. 아하. 호빵이 원래 뜨거운 거면 상관이 없는데 그쵸. 이제 보통은 우리가 봉지째 사오는 마트에서 사는 호빵 네. 그런 것들은 데워야죠. 그렇습니다. 우유도 데워요? 네, 우유도 데워야 돼요. 좀 뜨겁게. 네. 뜨거운 우유 싫어하는 사람들도 좀 있긴 한데. 아, 그래요? 그렇죠.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 아, 저도 개인적으로는 따끈한 우유를 좋아하는 하는데, 네. 또 데우면 맛이 좀 많이 달라지니까, 싫어하는 경우도 있고, 베어그릴스. 에이, 저건 좀. 그리고? 네, 그리고 접시에 호빵을 넣고, 흰 우유를 부어서 퍼먹습니다. 숟가락으로. 백종원. 이 집 재밌네. 재밌는 맛이네. 자, 팽디가 제일 좋아하는 겨울 간식은 뭡니까? 호빵 말고도. 저는 귤 진짜 좋아하고. 아, 그것도 봤어요. 그 차트. 아, 이소우 기자랑 네. 했던 그 겨울 간식 월드컵? 네. 아, 제가 그거 귤 말고 다른 거 막 밀려고 했었는데. 그래요? 생각에는. 오뎅? 아, 맞아요. 그거 했던 거. 어묵인가요? 네. 아니면? 제가 호떡!
호떡도 그때 너무 먹고 싶고 요즘 붕어빵 파는 곳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쵸? 그래서 너무 속상해요. 저희 동네 없어져가지고. 결론이 뭐예요? 그 방송을 봤다는 거예요? 지금 뭘 먹고 싶다는 네, 거예요? 그랬습니다. 네. 갑자기 모노드라마를 혼자서 찍었습니다. 아 지금 순간 소름이 살짝 돋았어요. 아니 너무 서러워가지고. 아 서러워서? 네. 아 못 먹어서? 아니 왜 없어지시나요 붕어빵? 결론이 붕어빵이 없냐예요? 방금 그 이상한 감정이입과 네. 그 빙의한 느낌. 네. 채팅창에 저래야 팬디다. 역시 소외라고.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갑자기 얘기를 했는데 예전과 다르게 감정 실리는 게 이제 레벨이 달랐으니까 살짝 무섭네요. 네. 예. 붕세권이 아니다 이 얘기죠? 아 그렇죠. 붕세권. 자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빵도 근데 네. 이게 논쟁이 있어요. 네. 야채 호빵이 최고냐 단팥 호빵이 최고냐 뭐 아니면 특이한 계란 호빵도 있고 뭐 저는 무조건 모든 건 팥. 팥. 네. 아. 계란빵부터 시작해서 뭐 다. 팥. 네. 팥 호빵이 최고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팥 호빵이 네. 생각합니다. 저희들 팥수들이 듣고 있어서. 아 그렇네요. 침펄 토론회도 네. 있었는데 결론은 팥수들이 위대하기 때문에 네. 팥 호빵이다. 저도 그래서 끌렸나 봐요. 자, 한번 만들어볼까요? 네. 저희가 데운 우유와 뜨거운 호빵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럼 접시에 호빵을 넣겠습니다. 네. 이거는 여기 위에 냄새만 맡아도 왜 이렇게 좋냐. 반말한 겁니까? 네, 혼자만. 오늘 모노드라마 많이 나오네요. 네, 이제 껍데기를 뒤에 그 커버를 떼겠습니다. 소리가 많이 안 나네요. 네. 이제 이거를 넣을게요. 호빵은 사실 이렇게 종이를 뜯을 때 떼어낼 때 굉장히 뜨거워서 맞아요. 좀 이렇게 건드릴 정도가 최고의 온도라고 보고요. 자, 아니 종이 뒷면 안 먹는 거냐고 황당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호빵을 언박싱할 때는 굉장히 뜨거워야 제맛이고. 그럼 우유를 넣겠습니다. 따뜻한 우유를. 이거 접시가 아니라 그 보울 형식 그 국그릇 같은 게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접시에 다니까 누가 봐도 누렁이 밥 느낌. 이거 그죠? 되게 신기하게 생겼네요. 채팅창에 이건 좀 배롱아 밥 먹자 두쿵두쿵이라고 하신 분 있고 두쿵 배롱아 일로 와라고 배롱아 이거 비주얼이 좀 많이 안 좋은데요? 네 해보시면 안 될까요? 해볼까요? 네. 아니 그 하얀색 바다 위에 하얀색 섬이 하나 떠 있는 이게요. 최악의 비주얼. 와. 근데 겨울하고 잘 어울리네요. 약간 눈사람이 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이게 호빵을 조금 분해해서 네. 그렇게 거기다 우유를 따라 보도록 할게요. 이거 너무 그냥 맨 호빵 위에다가 따르니까. 전 밥 형식. 밥 모양으로. 그래요. 네. 저런 살지 이렇게 사각형. 십자 나사 모양으로 좀 뜯어서 가운데를 이게 목이 물렸을 때 이런 식으로 십자 나사를 만들죠. 진짜 이게 보니까요 그거 같아요 남극. 여기 위에 펭귄 딱딱 북극곰이랑 있으면 왜냐면 요즘 또 막 녹아내리잖아요. 이거 녹아내린 겁니다. 그 펭귄의 눈물. 네. 저는 가운데 호빵 그 단팥에 우유가 스며들 수 있도록 좀 조각을 내서 부었습니다. 와. 네. 배탁집인가요? 보시면 있고 밀크밥인가요? 보시면 있고요. 가볼까요? 네. 이렇게 삼각형 하면서 자 팥과 우유는 참 잘 어울리죠. 먹어보겠습니다. 엄청 크네. 어떤가요? 두콩 표정이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건가요? 그럼요. 그 휴지 있잖아요. 네. 휴지 젖은 게 지금 입 안에 있는데 거기 팥을 싼 것 같아요. 굉장히 생각지도 못하게 더럽게 묘사를 하네. 그래요? 네. 그렇게 별로예요? 드셔보세요. 오. 제가 우유를 너무 많이 넣었나요? 저도 한번.
아, 얘기를 듣고 먹으니까, 아, 진짜 그 화장실 젖은 유지를 먹는 그런 느낌이. 네. 아. 생각보다 별로인데? 말아먹는 건? 한번 다시 먹어볼게요. 팥 많은 부분으로. 다시 도전. 네. 제 생각에는요. 위에 부분이 좀 촉촉하면 아래는 휴지여도 괜찮아요. 네.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에가 그러니까 네. 너무 많이 부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얕게. 그래요? 네. 아, 이 정도면 밀크도 거른다고 하시면 있고. 백종원. 이걸 난 무시한 거야. 이걸 난 예. 아, 판 묻은 휴지를 먹는 느낌.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호빵과 우유는 매우 잘 어울리는데 따로 국밥으로 먹는 게 낫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구워서 먹으니까. 네, 얕게 부으면 맛있는 것 같아요. 이 촉촉한 위에가 또 촉촉하니까 또 다른데요? 밑엔 부드럽고 위에는 촉촉하고. 저 많이 안 부었거든요. 따로 먹는 게 나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인정합니다. 그럼 그냥 호빵이랑 우유랑 따로 먹어볼까요? 아, 네. 우유를 거기다 좀 따르시고. 와우. 네, 있어요? 어, 아니요, 없어요. 그럼 이제 그냥 따뜻한 맨 호빵이랑 네. 우유를 그냥 호빵 조금 뜯어 먹고 우유를 따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반으로 갈라보겠습니다. 호빵 언박싱. 모락모락. 어, 뜨겁다 이건. 들으시나요? 하나만 뜯을 걸 그랬지. 맛있죠? 호빵은 역시 좀 그 빵의 뻑뻑함이 있어야. 맛있다. 자. 아, 일단 그 부먹은 망했어요, 그죠? 찍먹 어떨까요? 찍어서 한번. 여기도 괜찮고. 찍먹. 그냥 먹어요. 아, 휴지 먹었을 때 표정이랑 똑같아요. 저도 한번. 부먹이나 찍먹이나 그냥 휴지돼요. 네. 호우정식 추천한 사람 그때 몇 달 전인 건 모르겠는데 찾아주세요. 가둬놓고 이것만 평생 먹이고 싶네요. 진짜로요? 분명히 엄청 맛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호우정식은 부어먹는 거 찍어먹는 거 다 한다고요? 무조건 따로. 네. 따로가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따로. 따로 먹으니까 괜찮고 네. 제 생각에는 우유도 안 데피고 뜨거운 호빵과 차가운 우유 조합이 최고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뜨거운 호빵의 그 느낌을 약간 찬 우유로 쓱 스며들게 해가지고 입안에서의 맛이 섞이는 게 그쵸, 괜찮지? 그쵸. 네. 찍먹파, 부먹파. 아, 최초로 지옥에서 동맹을 맺었습니다. 최악의. 차가운 우유랑 뜨거운 호빵. 예. 이게 이제 밸런스가 맞는다라는 생각이고. 아, 성재형 호자라려고. 아, 근데 진짜 맛있네요. 그냥 호빵 먹어도. 네. 호빵이 이게 뜨겁고 이렇게 손으로 뜯을 때 막 아득아득 이런 느낌 들어야 이제 팥도 살짝 네. 입에서 그 팥을 너무 빨리 넣었을 때 약간 데이는 느낌 있잖아요. 네. 데이는 느낌을 찬 우유로 확 식히고 그 다음에 또 뜨거운 호빵 먹고. 네. 네. 찬뜻 느낌으로 그쵸. 가야 이게 맛이 산다. 그것도 봤어요. 저 붕어빵 어디 부위부터 먹나. 저 진짜 많이 보지 않았어요. 그거 배. 그러네요. 네, 그거. 드라마 저는... 찍고 온 거예요? 아니면 물다 온 거예요? 아니, 저는 그거 그렇게 먹었거든요. 어렸을 때. 머리를 일단 먹어요. 그리고 옆에 지느러미를 떼요. 그리고 꼬리를 떼요. 그래서 손에 올려놓고 몸통을 먹어요. 그리고 바삭한 것만 이렇게 먹었었어요. 세상에 제일 특이하게 먹는. 네.
굉장히 잔혹하게. 그 옆에가 바삭하고 꼬리가 바삭하잖아요. 그 부분을 제일 좋아해서 이렇게 아껴 먹었죠. 떼어. 채팅창의 사탄. 야, 이건 좀. 이거 좀 있을걸요? 붕어를 해부하면서 먹는 네 그런 스타일. 사탄 내가 쳤다. 바삭. 바삭한 거 먹으면 이렇게 잔인해진다고. 유정이는 이거 눈 시야를 가려야 된다고. 눈 가리고 먹어요? 네. 아니요. 그 얼굴부터. 네. 귀여워. 아, 예. 아, 다들 무섭게 먹네요. 아, 여러분 왜 웃으세요? 뜨호차우가 정답입니다. 뜨거운 호빵과 차가운 우유. 맞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아, 참. 입맛 버렸네요. 호빵을 가장 맛없게 먹는 방법이 이건 것 같아요, 오히려. 네. 그냥 목 막혀도 맨호빵을 먹고 말지. 네. 아, 이거는 정말 밀크도 거를 것 같아요. 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맛씨 한번 가볼까요? 아, 소의 네. 맛씨. 호빵. 겉모습의 소가 한 입 물었더니 속이 까맣네. 알면서도 소가 계속 먹네. 호빵, 너란 사람. 너란 빵. 너란 사람? 네, 너란. 호빵을 의인화하는 네. 소혜 씨의 문과 감성을 한번 느껴봤습니다. 네. 그래요. 너란 빵. 자, 어쨌든 여러분, 뜨호, 차우. 네. 외우시고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호빵네. 어떻게 여기서 네. 클로징? 아, 이걸 치우자. 자, 이거, 어우, 이거. 짬 별로야? 어떻게 버리지? 너무 별로야. 너무. 이거 더군다나 지금 시간. 저 호빵 호빵은 식어도 호빵인데, 그거 식으면 그건 진짜. 배렁이 밥이야. 오빠, 이거 하나? 이런 느낌으로. 네, 좋습니다. 네. 2018년 1월 5일 토요일 김수혜 스페셜 팽텐으로 함께했는데요. 아쉬운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예상을 하셨겠습니다만 팽디와 함께하는 팽텐이 다음 주에 마지막 방송을 또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섭섭하긴 한데요. 이제 소혜 씨가 진짜 여배우로 본격 궤도에 들어서고 있고 또 외국에서 촬영을 실제로 새해도 앞두고 있고 그 밖에도 계속 연기 활동이 이어지기 때문에 스케줄상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희는 언제든지 휴식기에 소혜 씨가 오면은 놀러 올 수 있는 그런 방송으로 남는 게 네. 서로를 위해서 좋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저희가 여배우 김소혜 씨를 이제 놓아주기로 소혜 씨가 그만둔다고 한 거 아니에요. 저희가 쿨하게 칠하게 네, 네 맞아 칠하게 그런 건데 어쨌든 소희 씨가 활약하는 모습은 언제나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마지막 방송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뭐 할 말씀 하셔야죠. 네, 여러분 이 소식을 제가 갑자기 드려서 너무너무 죄송하고 아, 저 진짜 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어서요. 네. 더 좋은 모습으로. 그렇죠. 채팅창에 나 차인 거 아니다. 내가 찬 거다. 저희 마지막 자존심이고. 저 불러주세요. 이말년님은 네. 끝나고 바로 나오셨잖아요. 저도 불러주세요. 아, 저희도 그럴 거예요. 네. 저희가 쿨하고 칠하긴 한데 질척거리는 네. 부분도 같이 있어가지고 바로 그 다음 주에. 이러고 나중에 멘티 가면 저 안 부르고 네. 저 이거 여기 그 그림 없고 그러면 어떡해요. 멘티? 네. 또 감정이입을 갑자기 해서 네. 모노드라마 같았는데 다음 멘티 때는 꼭 한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말년 씨도 그만두고 MT 왔어요. 아, 정말요? 네. 아, 좋다. 네네네. 네. 자, 어쨌든 저희가 소혜 씨를 찬 겁니다. 네. 차였습니다. 네네네. 네. 자, 끝인사 가볼까요? 지금까지 저 팽디 김소혜였고요. 여러분, 코코 자세요. 그리고 순수한 꿈 꾸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오늘 알려드려서 참 죄송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올 때 생록빵을 두 개. 네네.
근데 그게 하나가 하나가 이제 팽팬 그다음에 마피아. 어 마피아 해요? 마피아 맞지? 네. 네. 원래 딜을 좀 해야 돼. 어쩔 수가 없네. 아니 근데 저 못 이길 것 같아요. 제가 우리를? 네. 못 이기지. 너무 잘하시잖아요. 상금 몇 번 타가신 거예요, 대체? 상금 왜 안 왜 안 주는 거야? 아니 아니 저기 문자 갈 거예요, 오빠. 이거 다 먹었. 다들 울고 계시지만. 네, 네, 다 먹어요. 네, 이거. 우리는 외갓집 같은 방송으로 언제든지 놀러 올 수 있는. 네. 저희도 이제 요일을 레귤러로 이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수혜 씨와 붙잡고 싶지만. 아휴. 영상 지점만 있어요. 그러니까. 저 이마영님이랑 홍준호님 계세요? 네. 일단 인사해요. 네, 아! 사진 찍고. 사진 찍고. 이리 끌리다. 시간이 없네? 다음 게 또 있어가지고. 아니, 천천히 다 먹어. 근데 다 먹었어요. 거짓말. 입에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 케이크? 케이크. 케이크는 가져가야겠다. 아니, 사진 찍자, 사진 찍자. 드세요. 저는 많이 먹어. 이거 어떻게 다 먹어? 아니 그래도 이따 오시니까 저 이거 사진만 찍어놓고 가면 돼요. 불 붙이고 사진 찍어 그럼? 응. 불. 라이터 주면. 아 여기다 여기. 아까 코돌이 한 건 찍은 거지? 네. 아직도 울고 계신 분들이 많네. 그렇지. 이말년 작가도 그렇고 소혜 씨도 그렇고 생각 우리의 예정보다 한 1년 반 이상을 더 길게 해주셔서. 그게. 조심히. 울지 마요, 여러분. 또 풀렸어. 아이, 오빠 꺼졌네. 벌써 다음 분을 사진. 기대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거 인물 사진을 하나 볼까요? 네. 네. 잠깐만. 컴백이니까 되게 즐겁게. 네. 너무 슬픈 소식이 전해가지고. 하나, 둘, 셋. 잠깐. 부는 거 잠깐만. 네. 부느라고 잠깐만. 하나, 둘, 셋. 오. 완전 잘 나왔어. 이거. 오. 오랜만에 그냥 하나도 찍을게요. 네. 일단 이말년님한테 사인 적어볼까요? 응응. 근데 당연히 해주겠지. 아니 사인 그림 그려줄걸? 사촌 오빠가. 나. 나. 왜 눈을 꽂지? 뭐라고?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이거 치킨 냄새가 나. 치킨과 케이크와 불. 아니 이 방이 온갖 냄새가 너무 진짜 온갖 냄새가 다 나가지. 어? 이것도 펭귄 그거네? 네 맞아요. 쓰레기가 너무 많아. 오셨습니까? 혹시 껍데기 남은 종이 하나 있나요? 저기 밖에 매니저님이 챙겨왔을 거예요. 아 진짜? 오! 아 깨끗한 종이? 네. 아, 이 있어요. 아, 네. 주세요. 저희 지금 그냥 끝났어? 그래 안녕. 네, 안녕하세요. 아, 뭐야 이렇게. 아, 안녕하세요. 아 그때 오셨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MT 지금 잠깐 꺼놓은 거죠? 아 아니요 지금 켜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진짜 재밌었는데. 게스트가 잘 안 구해지나 봐요. 아니에요. 마피아. 너무 우리끼리 돌려먹는 게 안으로 도는데요 자꾸. 이러다가 진호 형님은
이제 게스트 안 꺼져가지고 1인 2역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네. 하지 뭐. 2차 연기도 하지 뭐. 우리 게스트 줄 섰어요. 또 뭐 그런 거 막 하세요? 또? 뭐요? 그 연기 활동. 아, 네. 그것 때문에. 소개꺼다 이거. 아, 감사합니다. 이게 뭐야? SSLR? 저 그 방송 봤어요. 그 다른 웹툰 작가님들이랑 나와서. 아, 축제로구나. 네. 아, 가짜로구나 보셨구나. 토마토 제꺼. 아니야? 토마토 제꺼. 토마토 제꺼. 아, 가짜로구나. 이거 빨치워치워. 형 봤어요? 뭐 어떤 거? 가짜로구나? 킹제로구나 안 봤어요? 못 봤어. 아, 너랑 뭐 그 풍년으로 나오는 거? 맞아요. 풍년 인스타로 막 그건 봐줘야지. 봐봤어요. 그림 그리기 대회. 그런 걸로 연기 공부 좀 하세요. 굳이 그런 걸로 해야 돼? 어, 그럼 사인 받을까? 아, 네. 아, 또. 저희 사촌 오빠가. 대본에다 해드려야 되나? 아니, 세종이 있고, 세종이. 세종이 매니저님 신경 왔어요.